자, 22년 고2 산모 21번 문제 봅시다. 요거는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를 물어보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밑줄 친 부분이 fish is fish style assimilation. 전혀 뭐 요렇게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물고기는 물고기다 스타일의 어떤 뭐 동일시라는 것이 이제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문제였어. 조금 난이도가 있었죠. 자, 첫 번째 문장에서 studies, 어떤 연구들이라고 시작을 했고 뒤에 by가 나오고 사람 이름이니까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인가 봐, 그지? 이건 연구자들 이름이고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연구들이 주어라서 요거는 수일치로 하나 표시할게. studies라는 복수, 그래서 동사도 illustrate, 복수형 동사 쓴 거, 요거 수일치로, 그러니까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에 의한 연구들이 illustrate 합니다. 동사로 illustrate, 뭐 설명하다, 보여준다, 뭐 그런 거죠. 자, 이 연구들이 뭘 보여주냐면 fish is fish style의 그런 동일시. 이거 줄이 다 쳐져줘야 되는데 잘못됐네. 밑줄이 여기서부터 fish is fish style의 그런 자, 이거는 동일시, 함께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뭐 동일화, 동화 또는 뭐 동일시라는 단어다, 똑같다라고 보는 거. 자, 그럼 물고기는 물고기다 식의 그런 동화, 동일시. 자,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근데 in the context of 땡땡이라는 맥락에서, 그지? context는 맥락, 뭐 문맥 이런 뜻이죠. 자, 어떤 맥락에서 이걸 보여주냐 하면 of young children thinking about the earth,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야. 그런데 about 무엇에 관한 생각? 지구에 관한 어린 아이들의 생각이라는 맥락 속에서 요 물고기는 물고기다 식의 그런 동일시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 잘 보여준대.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실험을 했고 도대체 물고기는 물고기다 식의 동화가 어떤 건지 봅시다. 자, they worked. 그들은 작업을 했대, 실험을 했겠지. with children,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해봤나 봐. 여기서 they는 위에서 언급했던 이 사람들이겠죠, 그지? 연구자들이라는 이 사람들, 그 they를 말하는 거다. 자, 그 사람들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연구를 했고 이 아이들은 who believed, 요렇게 믿고 있던 아이들이래. 어떤 내용을 믿고 있는지 볼게. 대절이라는 내용을 믿고 있어. 자, 요건 접속사 되시겠죠. believe의 목적어 that, 그러니까 물론 생략 가능한 접속사 되시고요. 그러면 아이들이 믿는 그 내용 보자. The earth is flat. 지구는 어떻다? 평평하다. flat. 지구는 평평하다. 왜냐하면 because 이유도 있어. 왜냐하면 this fit their experiences. 이것이 그들의 경험에 들어맞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땅을 밟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녔을 때 땅이 평평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땅, 즉 지구는 평평하다. 본인들의 경험에는 그게 들어맞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this가 바로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요 내용, 요걸 this라고 받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들의 경험에 들어맞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는 평평하다라고 이렇게 믿는 아이들. 자, 그럼 이거 후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 끝. 관로를 잘 쳐줘야 되고요. and하고 나오는 attempt, 요거는 그러면 요거 두 개 연결해야지. 그들이라는 주어가 즉 그 연구자들이 작업을 했고요. 그리고 시도를 했습니다. 요렇게 과거형 동사 두 개. 요게 병렬 구조. 그지? and가 연결하는 건 이 과거형 동사 두 개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시도를 했습니다. 뭐 하려고 시도? to help. 도우려고 시도를 했어. 돕다가 지금은 오형식의 help로 쓰였네.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랑 그 뒤에 목보까지 나왔죠. help의 목보라서 얘를 원형으로 understand 썼고요. 그럼 뭐라고 써도 돼? to understand 해도 된다는 거지. help의 목보니까. 자, 그래서 그들은 또 도우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들을 도우려 시도를 했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린이들이겠죠. 아까 저 초록색은 연구자들이고 요 파란색은 아이들이지. 자, 그 연구자들은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뭘 이해하도록? 대절이다 이거. 접속사 대절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대. 자, 그럼 이 대절, in fact라는 건 중간에 삽입으로 사실 이렇게 연결로 들어가 있고 대절의 문장은 이거네. It is spherical. 사실은 그것이 어떻다? 평평한 게 아니라 구의 형태다.
구라는 건 공처럼 입체적인 둥근 형태, 구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은 구의 형태다라는 요대절의 내용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도우려고 한번 시도를 해봤대. 여기서 it is 했을 때 it은 뭐겠니? 요 it은 지구겠죠. 그렇지. 자, when told it is round. 우리 요거는 또 봐야죠. when 뒤에 told, 바로 pp가 와 있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뒤에 뭐가 있어야 되니? 주어도 있고, 동사 빙돼서 날아가서 없나 보지. 즉 수동태 문장이라는 거야. 그래서 분사구문으로 고쳤지만 ing가 아니라 pp 꼴인 told가 바로 나온 거지. 그러니까 when 주어는 children이니까 they 그리고 동사 수동태로 were told 이랬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말했을 때가 아니라 그들이 들었을 때,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야. 그래서 they 날아가고요, were 얘는 빙돼서 날아가고요. 그래서 pp꼴인 told 붙은 거, 이런 거는 표시를 좀 합시다. telling 하면 뜻 달라지겠죠, pp꼴. 자, 그러면 아이들이 들었을 때 그랬는데 어떤 내용 들었나요? 대절이라는 내용이야. 사실은 요거는 이제 목적으로 쓰인 대절이라서 요 대시 생략된 it is round. 그것이 둥글다. 물론 it은 지구겠지, 그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이 둥글다라는 이 말을 아이들이 들었을 때, 그랬을 때 아이들은 종종 picture 했대. 머릿속으로 그렸다, 상상했다 이런 뜻이야. picture, 그지? 동사로 쓰였으니까. 뭘 그렸다고요? 지구를 그렸는데 as, 뭐로, 어떤 모양으로 지구를 상상을 했대. as a pancake, pancake 같은 모양. 그러니까 pancake, 호떡. 파전, 뭐 이런 거 생각해봐. 피자. 이런 식으로 넓적하게 땅에 붙어 있는데 모양이 둥근. 그러니까 그런 형태를 떠올렸다는 거지. round라는 말을 들으니까. 됐죠? 그래서 팬케이크 같은, pancake로서 지구를 그리더라. 애들이 머릿속에. 자, rather than not so. 그러니까 뭐라기보다는, 즉, 뭐가 아니라 이런 뜻이라 그랬지. rather than 또는 instead of라고 쓰면, 이거 뒤에 거가 아니고요. 앞에 거요. 이거잖아. 그래서 instead of나 rather than 할수 있고요. 자, 그러면 뭐가 아니라 뒤에도 as라고 썼어. 앞에 as a pancake 했기 때문에 뒤에도 as를 써서 구로서가 아니라 구는 입체적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라는 입체감 있는 그런 형태로서가 아니라 pancake으로서 즉 pancake 같은 2차원적인 3차원이 아니라 공간은 없고 바닥에 떡하니 붙어 있는 그냥 둥근 모양.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더라. 상상을 하더라. 자, if they were then told, 만약에 그들이 그때 이렇게 듣는다면, 여기서도 were told야. 아까 봤던 when they were told, 똑같지. 근데 여기에 이제 were told, 이번엔 다쓴 거지 뭐. 접주동, 또 날리고 날리고 했으면 이것도 if하고 바로 told만 써도 똑같겠지. 그지? 자, 그들이 이렇게 듣는다면 했는데, 여기서도 역시 대절이야. 아까는 생략했던 that, 여기선 지금은 썼네. 뭐라고 들어요? It is round like a sphere. 그것이 구의 형태처럼 둥근 것이다 라는 이 말을 듣는다면 아이들이, 여기서 they 계속 아이들이다, 그지? 만약에 아이들이 그런 식으로, 여기서 둥글다라는 거는 그런 식이야 라는 말을 아이들이 듣는다면 요 it은 또 지구겠지, 그지? 자, 구의 형태처럼 둥글다라고 듣는다면 if절은 여기서 끝. 콤마가 있는 여기까지가 if절이었어. 자, 이제 주절 나옵니다. 그렇다면 they interpreted. 그러면 그들은 합니다. interpret 뭐 해석하다 뭐 이런 뜻이지. 자,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다고 얘네들이? The new information. 일단 그 새로운 정보를 해석을 했는데 about a spherical earth, 즉 구의 형태인 지구 라는 새로운 정보를 이제 알게 됐잖아, 그지? 그러니까 구의 형태인 그런 새로운 정보, 이거를 해석을 하긴 했는데, within, 뭐 내에서 해석하더라, 뭐 안에서 해석하더라, their flat earth view, 그들의 평평한 지구라는 그 관점 내에서. 얘네들이 원래 가진 관점은 지구는 일단 평평하다, 이거였잖아. 그러니까 지구가 평평하다라는 그 관점 내에서 이 구의 형태인 지구라는 거를, 해석을 하더라. 뒤에 구체적으로 방법 나옵니다. by picturing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러니까 팬케이크 같은 플랫한 서피스 표면. 근데 inside or on top of, 여기서 or이 연결하는 거좀 봐야 돼. or은요. inside라는 요거. 내에서라는 말과 또 on top of에서 뭐뭐 위에서라는 요거 두개 연결해 줘. 그러니까 둘다 inside a sphere 아니면 on top of a sphere 이렇게 되는 거지. sphere 하는 것이 구잖아, 구.
그러니까 inside a sphere 해버리면 이거는 생각해봐라. 구의 형태가 있는데 그 구의 inside면 안쪽이잖아. 그러니까 구라는 이런 입체감을 가진 동그란 구가 있어. 근데 그 안에 그냥 요렇게 평평하게 둥그런 지구라는 땅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면 요 지구라는 땅 위에 이렇게 생활을 하는 거야.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야. 이해되지? 왜냐면 자기들은 이렇게 구의 형태인데 여기에 사람이 이런 식으로 서 있다라는 게 도저히 자기들 기준에서는 납득이 안 되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런 그림, inside a sphere, 구의 내부에 있는 팬케이크 같이 평평한 표면, 요거였지. 아니면 on top of a sphere, 이거는 그림이 어떻게 되겠냐? 자, 역시 이런 구가 있는데 on top이면 그거의 위에잖아. 그러니까 그거 위에 넓적한 호떡 같은 팬케이크 같은 땅이 있어. 평평한 땅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그땅 위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 이런 그림을 상상한다는 거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마지막 세 번째 그림이 정답이지만 애들은 자기들 경험에 비추어서 1번 내지 2번으로 상상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더라. 이렇게 그림으로써, 즉 자신들의 그 flat earth view라는 것 내에서 구 형태의 지구에 관한 세 정보를 해석을 하더라. 재밌네. 자, 여기 끝에 보니까 with 분사구문 한게 나오네. with 분사구문이 뭐뭐를 한채 우리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with 분사구문은 늘 with 뒤에는 전치사 with의 목적어 즉 명사를 한개 쓰고 포인트는 이거잖아. ing를 쓸까요? pp를 쓸까요? 했는데 이제 stand는 일단 타동사가 아니니까 뭐 수동이란 개념이 없겠죠. 그래서 ing 꼴을 써서 요거 with 분사구문, 즉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는 채로 뭐서 있으면서 정도의 with 분사구문이었다. 요런 것도 표시한 게 하고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standing on top of the pancake. 아까 2번 그림 이거 말하는 거야. 그 pancake 모양 그 위에 이렇게 서 있는 채로. 그러니까 요런 그림을 그림으로써. 자, 그다음. The model of the earth. 그 지구의 모형, 모델 그랬는데 관계대명사 that 꾸며주네. 지구의 모형 꿈입니다. They had developed. 그들이 개발했던 그 모형이요. 그러니까 and하고 한개더 나오거든. 지금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두 개야. 둘다이 지구의 모형 요거 꾸며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또 마찬가지 요 모델 꾸미고 있어. 자, 그들이 개발했던 그 모형, 그들이 개발한 모형. 다시 말해서 that helped 도와주었던 모형 그러는데 뭘 도와줘요? them 그들이 explain 설명하는 것을 도와줘. 근데 뭘 설명하죠? How they could stand or walk upon its surface. 이 데이가 누군지 알아야 되겠네. 요거는 아이들이겠다, 그지? 아이들이 개발해낸 요 모형, 1번, 2번 같은 그 모형 말하는 거지. 그 애들이 만들어낸, 개발한 그 모형.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걸 설명하는데 도움을 준그 모형 그랬는데 여기서도 help는 지금 오형식의 help라서요. 목적어 뒤에 explain 목보를 원형 썼습니다. to를 써도 되겠죠. 자, 그럼 뭘 도와준지 보자. 뭘 설명하도록 도와줬다고요? 어떻게 그들이 서 있고 걸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its surface, 그 표면 위에서, 평평해야지 이 표면 위에 서 있지. 이렇게 해서 1번이나 2번 같은 그림이 나온 거잖아. 자, 그러면 이러한 1번, 2번 모형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주어인 the model. 그러니까 주어 동사 좀 많이 떨어져 있네. 됐어? 자, 이런 관계대명사절이 꾸며주는 바로 이 지구의 모형. 다시 말해, 1번, 2번이라는 이 모형은 did not fit. 안 들어맞았습니다.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The model of the spherical earth. 구 형태의 지구. 원래 이제 3번인 진짜, 지구의 모습인 구 형태의 지구. 이거랑 들어맞지 않았어요. 그렇잖아. 1번, 2번 이런 식이니까. 자, like the story Fish is Fish. 여기 나오는 Fish is Fish라는 게 사실은 동화의 제목이야. 혹시 설명 들었어? 뭔지 모르냐? 요게 실제로 이제 Fish is Fish라는 제목에 동화가 있어. 애기들이 보는 동화책. 동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걔가 어느 날뭐 올챙이랑 친구가 돼.
걔네들은 다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 세상밖에 모르잖아, 그치? 근데 올챙이 걔는 나중에 뭐 되냐? 개구리가 돼서 물 밖으로 나가잖아. 그렇지만 계속 물속에 남아있는 피쉬 걔는 어차피 물밖 세상이라는 거는 그려볼 수가 없어. 자기의 경험은 물속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한 거그 내에서만 상상하게 되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뭐 그런 내용 담고 있는 동화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나온 거야. 자, 그래서 그 피쉬 is 피쉬라는 그 동화의 스토리처럼 했는데, 여기서는 콤마 찍고 where인 거좀 봐야 되겠네. which 아니고 지금 where 썼다. 앞에 선행사는 이 물고기는 물고기다라는 그 스토리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 스토리를 아니고요. 뒷문장에서 보면 그 스토리에서거든, 지금. 그 뒤에 봐봐. 뭐 주어고 목적어고 빈자리 없죠. 명사 비어있는 자리 없기 때문에 여기 관계 대명사 자리 아님. 그럼 이거 위치가 아니라 뭐라고는 쓸수 있을까? 두 단어로. In which는 가능하겠네. In the story잖아. 그 스토리 속에서. 그래서 이거 in which 또는 where이지. 그냥 which 아님. 자, 그럼 그 스토리 부연 설명해놨다 봅시다. 아, 참고로 근데 그 스토리 속에서요. 한 물고기가 imagine, 상상을 한대요. 모든 것을. 근데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상상하냐? To be fish-like. 물고기 같다라고 그렇게 상상을 한다는 거지. 자기가 경험한 세상이 물속밖에 없으니까 물 바깥에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물고기 같을 거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는 그런 스토리거든. 자, 그래서 그 스토리처럼이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직 주어도 안 나왔다, 그치? 요런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스토리처럼 주어는 여기 있어. Everything 모든 것 했는데 또 the children 나와. 그러면 우리는 오 관계 대명사절 어디까지? 여기 heard까지 딱 잘라줘야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은 그러니까 주어가 everything이니까 단수잖아. 그래서 동사 was 썼어. 요것도 수일치 하나 표시할게요. 자,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은 was incorporated. incorporate 통합시키는 거야. 포함을 시키는 거. 수동태로 써서 통합되었다. 이러면 되지. into 어디로 통합이 되었대? 그들의 pre-existing views. 원래 existing 존재하는이잖아. 근데 pre는 뭐지? 먼저, 이전에. 우리 pre가 앞전자 같은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원래, 이전부터 존재하던.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들의 견해, 기존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그런 견해 속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들은 모든 것은 결국 아까는 뭐 new information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거 아니냐? 그치? 새롭게 아이들이 뭔가 듣게 된, 즉 새로운 정보. 그 새로운 정보들은 기존의 아이들이 갖고 있던 견해 속으로 통합이 돼서, 그래서 1번, 2번 같은 원래 땅은 평평하지라는 견해에서 아니야, 지구가 구의 형태래 이랬더니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거다. 라는 재밌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주제는 아이들은 어떤 새로운 정보를 그들의 견해 내에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이라고 해버리면 되겠네. 요거, 그지? Everything the children heard was incorporated into their pre-existing views. 요것이 바로 주제문 되겠습니다. 자, 아까 요 that들은 둘 다, the model 가리키는 관계대명사. 참고로 얘는 목관대라서 생략 가능하고요. 얘는 주관대였네요. 그치? 생략 불가능하겠죠. 둘다 which로 바꿔 쓸수 있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보자. 22번 글의 요지로 적절한 것은 했고, 우리는 어차피 내신 대비로 하는 거니까 요지 찾기뿐만 아니라 모든 내용 꼼꼼하게 봅니다. 뭐, 요지 미리 얘기하자면 답은 5번이니까 타인에게 유익했던 습관이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습관이라는 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람 바이 사람이다. 그런 내용이야. 자, 주어는 advice. 조언이네, 조언. advice는 참고로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복수형 안 쓴다. 근데 from 그랬으니까 누구로부터의 조언. A friend or a family member. 여기까지 잘리죠. 자, 친구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들은 그런 조언이 주어야. 아까 조언 셀수 없다 그래서 동사 is 단수 씁니다. 자, 그런 조언은 is the most well meaning of all. 어떻다고요? Well meaning 하되, well meaning은 의미가 뜻이 좋은 거야. 즉, 선이라는 거지.
가장 선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이라는 거잖아. 친구나 가족이 어떤 조언을 해줄 때 좋은 뜻으로 해주겠지. 그래서 이런 것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야. 가장 좋은 뜻에서. 그지? Most well meaning. 모든 것 중에서 그랬으니까 최상급 어울리죠. 가장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뜻으로 하는 거야. But 하지만 바로 뒤집네. 하지만 it's not the best way. 그것이 best way는 아니야.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장 선의인 건 맞아. 가장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인 건 맞아. 하지만 그게 가장 best way, 좋은 방식, 최고의 방식, 최선의 방식 그건 아니라는 거지. To match. 매치하는 가장 최고의 방식은 아니래. 우리 way 뒤에 to니까 요거는 way 꾸미자. 들어맞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맞아? Yourself. 너 자신에게도 맞는. 자, 너 자신을 근데 어디에다 매치를 시킨다 그러냐? With a new habit. 새로운 습관에다가 자신을 맞추는, 매치시키는 그런 best way는 최선의 방식은 아니래. 자, 그러더니 while Hot yoga may have changed your friend's life. While로 시작했지만 때를 나타내는 것 같진 않지. 그럴 때 while은 무슨 뜻? 비록 뭐뭐이지만 하는 양보의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비록 hot yoga가 change를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너의 친구의 삶을 바꿔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 네, 여기서는 요거 하나 표시할까요? 우리 may 뒤에 지금 동사를 change가 아니라 have changed래. 이게 뭐더라? 우리 조동사 뒤에 have pp 쓰는 거. 이게 뜻 뭐였죠? 그치. 그러니까 may가 허락의 뜻, 뭐또그 약한 추측의 뜻 이렇게 있지만 have pp를 쓰면은 그때는 추측의 뜻. 특히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기억나지? 그러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뜻이었잖아. 자, 그러면 hot 요가가 너의 친구의 삶을 바꾸어 놓았을지도 모르겠지만, does it mean? 의문문이네. 주절은 does that mean 그것이 땡땡을 의미하나요? 이렇게 묻고 있어. 여기서 대신 앞에 있는 요 내용이야. Hot yoga가 그 친구의 삶을 바꿔 놓았다는 그 내용이다, 그지? 자, 그것이 과연 대절을 의미할까요? 이런다. 요 대신 생략됐지만, it's the right practice for you. 그것이 적합한 practice다. 적절한 practice다. 너에게도 적합한 practice, 뭐 실행 이런 거니까. 여기서는 핫 요가니까 뭐 운동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것이 너에게도 딱 들어맞는, 적절한, 적합한 그런 운동이다라는 뜻을 의미할까? 이렇게 묻는 거지. 아닐 것이다라는 취지다, 그지? 자, we all have friends. 우리는 모두 이런 친구들 다 있지요. 이런다. 어떤 친구요? 뒤에 또 who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요 친구들을 꾸미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는 수를 봐야죠. 요 who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swear 복수동사 썼네. 선행사가 뭐니까? friends니까. 됐죠? 우리는 모두 이런 친구들 다 갖고 있죠. 어떤 친구? swear 하는 친구. 원래 swear 맹세하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확언하는 거야. 맹세할 정도니까 확실하게 단언하는 거지. 뭘? 어떤 내용을요? 대절이라고 확언하는 그런 친구. 대절의 내용. 왜냐하면 뒤에 또 새로운 문장 나오거든. 이런 거. Their new habit of getting up at 4:30 a.m. 까지가 대절이 지금 주어입니다. Changed their lives. 요게 changed가 동사잖아. 요게 초록색 대절의 주어 동사였다. 보이나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는 뭐다? 그들의 새로운 habit, 습관. 얘가 지금 요 초록색 대절의 주어네요. 근데 새로운 습관 그랬는데 뭐 하는 습관? 우리 요런 of를 동격의 of라고 해요. 앞에 있는 habit과 뒤에 있는 getting이 서로 같은 거지. 그러니까 동격의 of는 앞에 있는 명사와 뒤에 있는 동명사를 동격으로 연결할 때 of를 쓴대. 둘다 그냥 명사면 우리는 동격에 콤마 쓰잖아. 뒤에 내용이 문장이면 우리는 동격에 대절이라고 대슬 쓰잖아. 그지? 자, 그럼 어떤 새로운 습관이죠?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는 그런 새로운 습관. 근데 이 습관이 대절의 주어야. 이러한 습관이 changed, 바꿨대.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어. 라는 요 대절의 내용을 확언하는 그런 친구들. 그러니까 뭐 지가 해보고 왜 엄청 효과 본 거, 야, 정말 그거 대박 짱이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친구들 있잖아. 뭐좀 오지랖 넓은 친구들. 야, 이거 먹었더니 정말 비염 싹 났어. 뭐 이런 거. 이 운동했더니 지금 허리 통증이 다 났어.
너도 해봐. 이런 친구들. 자, 엔드 그러더니 대절이 하나 더 나와. 그러니까 요 엔드는 지금 초록색 대절 두 개 연결하는 거지. 근데 이거 봐. 앞에 있는 대절에선 that을 생략했어. 왜냐하면 우리 동사의 목적으로 that절 쓰일 때는 그 that 생략 가능하잖아. 근데 얘도 똑같잖아. 이 that절하고 똑같은 that절이야. 요 that도 그러면 생략해도 돼? 얘도 똑같이 swear의 목적어 대신데 요 that절과 요 that절을 맹세하는 건데 이 that도 생략 가능한가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쓰여서? 모르겠어? 아, 얘는 생략 안 된대. 왜요? 쓰임이 똑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봐봐. swear 뒤에 첫 번째 대절에선 that을 생략해도 그 뒤에 나오는 절이 swear 바로 뒤에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swear의 목적어 대절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잖아. 근데 end하고 만약에 이 that을 생략해버리잖아. 그냥 we have to 이렇게 그냥 문장만 바로 나오면 우리가 이 전체 문장 we all have friends and we have to do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어.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절이 엔드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두 번째 대절에서 that은 생략을 못해요. 지금이랑 똑같이 타동사의 목적으로 쓰였어도 얘는 이미 이렇게 생략을 했는데 됐지? 자 그러니까 해석 또 뭐라고 확언하는 친구죠? We have to do it. 우리도 그거를 해야만 한다. 여기서 그거는 뭘까? 이거잖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그거를 했더니 아, 그 새로운 습관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 바꿔놨다며 야 너희도 이거 꼭 해봐야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식으로 swear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우리 모두 다 있죠? 이런다. 자, I don't doubt 나 대절에 의심의 여지 없어요. 나 대절을 의심하진 않아 이런다. 이것도 doubt라는 동사의 목적으로 쓴 대절이니까 물론 이 대 생략 가능하지. 자, 대절의 내용 볼까? 어떤 걸 의심하지 않는다? Getting up super early 가 대절의 주어야. Getting up early 일찍 일어나는 것. 근데 super early니까 초초 일착 일어나는 거. 엄청 엄청 일찍 일어나는 거. 이 말이지. 7시가 아니고 4시 반이래잖아. super early 맞네. 그래서 이렇게 초초 일찍 일어나는 것이 대절의 주어. 그러니까 changes. 얘 지금 어떻게 썼냐. 단수형 동사 쓴 것도 수일치. 동명사 getting이 주어니까 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changes people's lives 사람들의 삶을 바꾼다 라는 이 내용은 나도 의심하지 않아. 나도 그거는 믿어. 근데 sometimes 뒤에 좀 붙어. 말이 좀 붙어. In good ways and sometimes not. 바꾸긴 바꾸는데 때로는 좋은 방식으로 하지만 또 때로는 뭐야 not. not이니까 not good ways겠지. 때로는 안 좋은 방식으로. 어쨌든 그래 삶을 바꾼다는 거는 나도 인정. 하지만 그게 누군가에게는 좋은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나쁜 방식으로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 이 말인 거지. 자, but be cautious. 하지만 주의해라. 명령문이네. 주의해라. 자, you don't know. 너는 모른다. 모른다 뒤에니까 요 if는 만약이냐? 아니요. 얘 뭐니?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해야 되니까 얘 지금 명사절 if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뜻? 그래 뭐뭐인지 아닌지 하는 요거는 whether입니다. 자 whether이라는 뜻의 if 즉 앞에 있는 know라는 동사의 목적어 this habit will actually make your life better. 이 내용을 너는 모릅니다야. 그러니까 해석해보자. 이 습관이 실제로 make를 할지 어떨지 메이크 한다고? 뭘 메이크해요? 너의 삶을 근데 better 하게 메이크. 오형식의 메이크다 그지? 그래서 목적어 뒤에 목, 보는 형용사 가능. 그래서 good이라는 형용사의 비교급 better 쓴 거야. 너의 삶을 더 좋게 실제로 만들어 줄지 어떨지를 너는 모른다. Especially, 특히 이런 경우라면 여기서 if는 조건의 if야. 이건 whether 아님. 만약에 이렇다면 하는 그 if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조건의 부사절 만약에 뭐 한다면 이라는 그 if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if랑 구별을 해야 되겠죠. 얘는 whether 아님. 자 특히 요런 경우라면이야. 만약에 it means 그것이 의미한다면 그게 뭘 의미하죠? 대절을 의미한다면 you get less sleep. 네가 더 적은 수면을 취하게 된다. 네 수면이 줄어든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찍 일어나고 대신 그 전날 밤에 일찍 자면 그래서 나 원래 자던 7시간은 자
대신 좀더 일찍 자서 4시 반에 일어나. 뭐 이런 식이면 상관이 없는데, 잠은 1시에 똑같이 밤 새벽 1시에 자면서 갑자기 4시 반에 일어나는 건 수면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만약에 너의 수면이 부족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저기서의 it도 사실은 그 초초 일찍 일어나기. 그걸 가리키는 it이다, 그지? 이렇게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 아니면은 getting up super early. 이걸 뜻하는 거지.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것이 너의 수면을 줄어들게 만든다라는 걸 의미한다면, 그렇다면 이 습관이 정말로 너의 삶을 더 좋게 해줄지 어떨지 그거 넌잘 모른다. 자, so 그래, 그러니 yes, 그래, you can try. 네가 try는 해볼 수 있지. 한번 시도는 해볼 수 있지. 뭘? What worked for your friend? 관계대명사 what절이 지금 try의 목적어야.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야. 근데 what 뒤에 worked니까 work 했던 것, 여기서 work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효과 있었던 것이야. 주격 관계대명사로 쓰였네. 관계대명사 what은 늘 중요하죠. 이거 대시나 위치 안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지금 try의 목적어 역할을 했고요. 효과 있었던 것 그랬는데, for your friend니까 너의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 예를 들어 핫 요가라든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기라든지 이런 것들. 네 친구에게 효과가 있었던 그것을, 그래, 너도 시도는 해볼 수 있지. But 하지만 don't beat. 그러니까 요 but은 지금 문장 두개 그냥 연결해요. 그러니까 but 뒤에도 명령문이 다시 또 새롭게 이어지고 있어. Don't beat yourself up. 너 자신을 beat up 하지는 마. 이랬어. 비트는 뭐 때리고 뭐 두드리고 패배시키고 뭐 이런 건데, 목적으로 yourself를 썼고요. 그러니까 beat yourself up은 그러니까 자책하다 뭐 이런 거야. 너를 막 괴롭게 두드려 패고 이런 거니까. 자, 하지만 자책하지 마 이러네. 근데 우리 또뭐이 와중에 이어 동사 썼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으로 yourself도 어쨌든 대명사잖아. 제귀 대명사. 그래서 yourself를 이어 동사 이렇게 사이에 써야 되죠. yourself의 위치. 자, 자책하지는 마라. 그러고 뒤에 또 if라고, 만약에 뭐 한다, 면, 아니면 if가 약간 양보의 뜻도 있다. 비록 뭐 하더라도 같은 이런 의미도 있어. 조건의 부사절, 양보의 부사절, 때를 나타내는 부사절 다 비슷비슷하잖아. 그지? 자, 만약에 뭐 하더라도 너의 친구의 그 answer, 해결책이, 해답이 doesn't change you. 너를 바꿔놓지 못하더라도. In the same way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그러니까 너의 친구의 해결책이라는 것이 네 친구에게 효과 있었던 것, 다시 말해 핫 요가나 뭐 4시 반에 일어나기 같은 그거겠지. 그러니까 너의 친구의 이 해답이, 해결책이 너를 똑같이 바꾸어 놓지는 못할지라도, 못하더라도 그래도 자책하지는 마라. All of these approaches가 주어고요. 물론 우리 all of 같은 게 주어일 때는 all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이런 거 봐야지. 뭘 보고 알아요? 이거 보고 알지요? 그지? of 뒤에 있는 지금은 these approaches, 이러한 접근법들의 모두기 때문에 뭐다? 복수네. 그죠? 그래서 뒤에 involve, 복수형 동사 썼다고요. involves라고 쓰면 땡이잖아. 복수형 동사 써야 돼. 주어가 지금 복수야. approach는 명사로는 접근법, 그래서 방법이란 뜻이잖아. 자, 그럼 이 모든 접근법들은 involve, 포함한대, 수반한대, 뭐를요? guessing과 chance를, guessing은 추측하는 거잖아, 그지? 추측과, 또 chance는 우연, 뭐 가능성, 확률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추측과 우연이라는 거를 내포한다, 포함한다, 수반한다. 자, and that's not a good way. 그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뭐 하는 좋은 방법? Strive 하는 좋은 방법. Strive 노력하다죠. The for change. 그러니까 변화를 위해서. In your life니까 너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막 하는 그런 좋은 방법은 아니다. 남한테 효과가 있고 좋았던 거라고 해서 반드시 나에게도 그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니. 이런 내용이었잖아. 그래서 아까 봤다시피 답은 5번이었습니다. 23번. 자, 이것도 이제 주제를 물어보는 거라서 우리는 주제 먼저 보고 갈게. 답은 5번이래. Misconception. 이건 뭐 잘못된 개념 이 말인가? 그러니까 오해 같은 거야. Race에 대한. Race가 여기서는 내용상 그 인종이거든. 그 인종에 대한 잘못된 개념. 근데 as a biological construct. 그러니까 생물학적 어떤 구조로서, 생물학적인 구조로서 인종
이거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이 좀 많이 퍼져 있나 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야. 자, 봅시다. Individual human beings가 주어네요. 그러니까 개별 인간들은 이게 주어지. 동사는 differ, 동사로 쓰이는 differ 뭐더라? 다르다야, 다르다. 그래서 뭐랑 다르다 이럴 때 differ from 쓴다. 개별 인간은 뭐랑 달라요? One another과는 다르대. One another 그럼 우리가 서로 서로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 간에 서로 서로는 우리가 each other 쓰고 셋 이상 많을 때 여럿 그들 사이에서 서로 서로 이거 이제 주로 one another 써. 그럼 서로 서로 달라요. 근데 어떻게 달라? Physically하게 다르대. 이게 뭐니? 신체적으로, 그치?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서로 서로 다릅니다. In a multitude of visible and invisible ways. in이 붙은 거는 왜일 거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면에서, 방식으로 할때 우리 전치사 in을 쓰니까요. 근데 여기에 a multitude of가 있는데 이거 그냥 a lot of랑 똑같아. 많은이야. 원래 multi가 붙은 거 여러 개잖아, 그치? 그러면 많은 면에서, 많은 방법으로 이랬는데 어떤 면이냐? 두 가지 나오는데 visible한 면과 invisible한 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이죠. 얘는 눈에 안 보이는. 어려운 말로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 이러는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리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아주 많은 면에서 신체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야. 눈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다를 수 있지. 사람끼리 뭐 피부색이든 뭐 키든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 다른 점도 있고, 그러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속에 또 있는 뭔가 신체적인 차이점들 있을 수 있겠지. 얘네들은 이런 뭐 DNA가 있대, 뭐 이런 유전자가 있대, 이런 뭐 영양소가 뭐 부족하대 등등 뭐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인간이 신체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했어. 첫 문장은 그런 내용이었어. 자, 그러더니 만약에 races가 여기 if 절에 주어고 그럼 동사는 여기 있는 are, 그러니까 짝대기 짝대기 이런 거 잠시 덜어내면 보인다 그랬잖아. 만약에 races are real, 이 race라는 것들이 진짜 진정한 biological entities라면 이렇게 지금 조건절 if 절이었어. 여기서 race는 참고로 인종을 얘기하는 그 race야. 자, 만약에 이 인종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생물학적인 실체라면, entity, 그러니까 실존하는 존재로서 정말로 있는 그 실체, 정말 어떤 생물학적 실체라면, 근데 중간에 들어있는 건 이거네. As most people define them,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정의하는 것처럼 하는 대로처럼이라는 그 해지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인종으로 왜막 구별하고 하잖아. 이게 백인이야, 이거는 흑인이야, 뭐 황인종이야, 뭐뭐 뭐 이렇게 코카서스인이야, 뭐 이런 식의 히스패닉이야 이러잖아. 우리가 막 인종을 막 구별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정의를 하듯이 여기서 됨은 그래서 뭐겠다? 인종들이라고 표현을 해서 여기서 them이라고 받아준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인종들을 정의를 하듯이 정말로 그 인종이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실체가 있는 그런 실체인 건가? 라는 이야기야. 정말로 이런 실체가 있다면 then 그렇다면 if절은 여기까지였고 그렇다면 people of African ancestry 요까지가 주어네. 사람들 그랬는데 이거 어떤 사람들이지? 아프리카계의 혈통인 우리 왜 조상이라는 ancestor 하고 딱 봐도 비슷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아프리카계의 그런 조상 가진 즉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 주어져. Would share 아마 공유를 하겠지.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로 인종이라는 게 있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게 있다면 그러면 아프리카 혈통 뭐 흑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정의 내리는 그 인종은 아마 공유를 하겠지. 뭘? 넓은 범위에 a wide variety of 우리는 한 단어로 그냥 various 하면 돼. 그지? 다양한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다양한 trait들을 공유하겠지? trait는 특징, 특성 이거잖아. 그러면 다양한 특성을 공유하겠지. With people of European ancestor. 뭐 하는 반면? 이 while은 여기서 반면이야.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혈통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많은 특성들을 공유를 하겠지. 비슷한 점이 많겠지 이 말이야. 공유를 한다는 건 함께 가진다는 거니까. 자, 반면에 이 사람들은 또 누구냐? 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럽 혈통을 가진 유럽 혈통의 그런 사람들은 would share 이 사람들도 공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겠지. 뭘? A wide variety of 역시 또 다양한 different traits를. 그러니까 여기서 different라는 말은 쓸건 아프리카 혈통 걔네들과는 다른
그지? 유럽인들 자신들 많이 가진 아프리카계와는 다른 그런 또 트레이트들 다양하게 많이 가지겠지. 색깔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레이스라는 것이 있다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글은 봐서 알겠지만 사실 그런 거좀 애매하다라는 글이거든. 얘는 무슨 인종이야? 얘는 저 인종이야? A라는 인종, B라는 인종, 그거 딱 확연하게 구별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글이거든. 그래서 자꾸 만약에 정말 그런 게 있다면, 그러면 아프리카계는 그러니까 흑인은 흑인끼리, 아니면 유럽인은 유럽인끼리, 자기들끼리 거의 비슷한 특징들 많이 공유하고 있겠지라는 내용이었어. 근데 뭐 예상했겠지만, but 나와야지. 그러나, 자, but 뒤에 once로 시작해서 이 once는 접속사 once니까 일단 뭐를 하면 그런 뜻인 거 알지? 자, 일단 우리가 add를 하면, 추가를 하면 traits를 어떤 특징들을 그랬는데 뭐 어떤 특징들이요? 관계대명사 꾸미네. 그러니까 요 대신 지금 주관대죠. 주격관계대명사라서 뒤에 동사수 봐야 되고 are 썼어. 선행사가 traits 복수거든. 자, 만약에 일단 우리가 특징들을 좀 추가를 하면 그런데 무슨 특징이요? That are less visible. 이건 뭐냐? 덜 가시적인 특징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특징 말고요. 덜 가시적인 특징들이요. 덜 가시적이다라고 하니까 비교 대상 나오네. 얘가 비교급이잖아. 그래서 then 나왔어. 뭐보다는 좀덜 눈에 띄는, 뭐보다는 덜 가시적인 특징이요. 이런 거. 피부 색깔 아니면 머리카락의 texture. 그러니까 제형 이런 거지. 머리카락, 머리결 이러면 되겠네. And the like는 뭐 기타 등등.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머릿결 등등 이거보다는 좀덜 가시적인 그런 특징들. 이거를 우리가 좀더 추가를 해보면 일단 추가를 해보면 까지였어. Once절이 여기까지였다, 그지? 일단 이런 특징들을 한번 추가를 해보면 We find that 우리 그러면 대절이라는 사실 알게 돼. 어떤 걸 발견하게 되지? The people, 그 사람들, 그래 놓고 또 we 나오면 우리는 탁,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겠지. 어떤 사람들이요? 우리가 identify 하는 사람들이야. identify면 뭐 식별하고 확인하고 구별하고 이런 거지. 근데 우리가 as 뭐라고 식별하는 사람들이냐? The same race라고. 요까지 잘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식별을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요 초록 대절 안에 주어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사는 are 썼지. 근데 그 사람들이 are less and less like. 이거 more and more 반대다, 그치? 이건 점점 더 적어지는 거야. 그리고 like는 뭐 같다라는, 왜냐면 are 있으니까 like는 좋아하다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점점 더 이럴 것 같은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뜻인 거잖아. 누구 같을? one another은 아까 더 얘기했어. 서로 서로야. 그러니까 서로 서로 비슷할 가능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은 세 명은 같은 인종이야.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구별을 했다 치자. 근데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구별했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색 이런 거 보고 이제 구별을 했겠지, 우리가. 이 사람 피부색, 이 사람 피부색, 거의 톤이 비슷한데? 이러고 묶어놨어. 와, 머리 제형 보니까 저렇게 굵은 곱슬이야? 이 사람도 굵은 곱슬이네?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막 해버렸어. 그래 버리면 같은 인종이라고 막상 그렇게 식별했지만 그 사람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정말 피부색만 가지고 모아놨더니 서로서로 비슷할 확률이 더 떨어지더라라는 거야. 예를 들어 황인종이 정말 노랗냐 피부가? 아니죠. 특히 왜 한국인들 중에 엄청 하얀 애들 있잖아 진짜 보면. 그러니까 그 하얀 애를 그럼 저기 하얀 러시아인하고 피부 톤이 정말 이게 밝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그 피부색 가지고 둘이를 묶거나 그럼 같은 인종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이 될수 있다는 거야. 되지? 그러니까 흑인도 왜? 정말 까만 사람 있고 정말 그냥 옅은 브라운색 정도도 있잖아. 그러니까 색깔 다른데 톤만 가지고 막 태닝 해놓은 백인 옅은 브라운이랑 그 브라운을 같이 붙여놓고 피부 톤 완전 똑같은데 밝기가 똑같은데 안 되잖아. 그 얘기하는 거다 지금. 자, 그래서 이렇고요. And 그리고 또 more and more 요 end는 문장 그냥 전체를 두 개를 연결하는 end라서 여기서 잘리고 또 새로운 문장 나옵니다. 일단 요렇게 모았을 때는 우리가 요대절을 발견하게 되고요. 됐어? 우리가 같은 인종이라고 식별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서로서로 비슷할 확률이 더 떨어지더라. 모아놓고 보니. 그러니까 요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more and more like people. 누구랑은 또더 비슷하더라? We identify as 여기서 닫으면 안 되겠네.
우리가 뭐라고 식별한 사람? 위에 거랑 문장 구조 똑같네. 우리가 다른 인종이다 라고 식별한 사람들, 이 사람들끼리 오히려 more and more like, 어떻더라? 오히려 더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요 대절의 사실을 발견하게 된대. 자, added to this point that, 자, 이거 한번 추가해보라 이러는데 이 점에다가 뭘 추가해보래? 이 대절이라는 사실을 한번 추가해보래. to를 붙였기 때문에 이 점에다가 추가를 하란 이야기다. 우리 원래는 add a to b 이렇게 쓰잖아. a를 b에 추가하다. 얘는 b에 해당하는 거야. 그럼 우리 이 점에다가 뭘 추가해보자. 이거요. the physical features, 그 신체적인 특징들. 근데 used to 그랬거든. 혹시 얘 동사야? 뭐 사용했다야? 아니지. 얘는 뭐다? 피피꼴이야. 그러니까 사용된 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which are 같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이 된, 그러니까 사용되다라는, 근데 use는 항상 뒤에 to 부정사 쓰면 to 부정사 하는 데에 사용되다, to 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거야. 뭐 하기 위해? identify a person, 그러니까 사람을 식별하기 위해서 사용된, 사람을 식별하는 데에 이용된 그 신체적인 특징들. 아, 그런데 as 뭐로 써요? representative가 뭐냐? 대표 또는 뭐 대표자, 대리인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of some race, 그러니까 어떤 인종의 대표로서, 어떤 인종의 대표, 그러니까 그거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구별하는 데 이용된 신체적인 특징들.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다시피 흑인, 뭐 검은색 피부에, 어두운 피부에, 뭐 굵은 곱슬머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레이스를, 여기 나오네. 예를 들자면 피부색 같은. 예를 들어 어떤 인종, 특정 인종 같은 거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그 신체적인 특징들이 지금 대절의 주어거든. 동사 어딨냐? 여기 있다. are. 이거는 수일치 표시해야 되지 않겠어? 멀기도 멀지만 그 바로 앞에 이렇게 단소 동사처럼 생긴 것들이 있어가지고, 아, 요거는 수일치로 표시를 합시다. 대절 안에 주어는 features, 그래서 동사 are 썼고요. 자, 그럼 이러한 신체적인 특징들은 are continuously, 계속적으로, 우리 vary 그러면 동사로 다르다죠. able 붙으면 당연히 형용사야. 즉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됐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야. So 콤마를 찍고 쏘니까 그래서라는 쏘다. 그래서 so that이라고도 쓰고 우리는 that을 생략하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so that절이 콤마가 있고 없고가 완전 달라져. 콤마가 있으면 그래서에서 그 결과야. 이 so that절은 콤마 없는 so that절은 목적의 so that절이잖아. 뭐뭐 하기 위해라는 구별해야 되겠죠. 자, 지금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one cannot say, 사람은, 뭐 우리는, 당신은 하면 되잖아. 이거는 그냥 부정대명사 원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없대. 뭐라고 말할 수 없어? Where brown skin becomes white skin. 어디에서 브라운 스킨이 화이트 스킨이 되는지를 말할 수 없대. 이런 식의 말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피부 색깔의 톤대로 제일 까만색, 완전 진한 까만색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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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명도대로 밝기대로 쭉 나열해서 여기서부터는 하얀색이야 라고 해서 여기는 흑인이고 여기는 백인이야 했을 때 이 중에 몇 번 지점에서, 그렇잖아. 조금씩 조금씩 옅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흑인, 그럼 여기서부터는 백인. 우리 그런 딱 지점을 정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말할 수 없습니다. 자, although, 또 비록 이러네. 비록 그 신체적인 차이들 그 자체가 themselves, 지금 강조의 재규대명사인 거 알겠지? 그치? 앞에 있는 요 차이점, 그거 강조하는 themselves야. 그래서 강조용법일 때는 물론 생략 가능하고요. 또는 지가 강조하는 단어 이렇게 바로 뒤에 쓸 수 있고요. 다. 자, 비록 그 신체적인 차이 그 자체가 are real, 사실이더라도, 실제하더라도, 정말 있긴 있잖아. 신체적인 차이, 정말 피부색 다르고 모양 다르고 뭐 콧대 엄청 높고 낮고 다르고 하지.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을지라도, although, 비록 그게 있을지라도 the way, 그 방법은 그러는데 무슨 방법이요? We use physical differences. 아, 우리가 그 신체적인 차이를 사용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to, 뭐 하기 위해 사용한다고요? Classify people. 그러니까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 Classify.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해서인데 into 뭐로 분류를 한대? Discrete race로. 요까지 딱 잘라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이런 별개의 인종으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신체적인 차이점, 이거 사용하는 방식은요, 얘가 주어잖아, 그치? 그 방식은 is a cultural construction. 사실은 뭐다? 문화적인 어떤 구성인 거다. 프랑스, 여긴 프랑스인이야. 쟤 프랑스 인종이야. 한국인이야. 옛날에 한국인, 그럼 우리는 그래도 딱 거의 좀 단일 민족이었던 기간이 기니까 떠오르는 게 있지. 근데 너 지금 프랑스인, 그러면 딱 떠오르는 그게 있어? 정말 뭐 백인, 뭐 흑인, 아시아인, 뭐 아니면 거기서 또 섞인 인종들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분히 문화적인 것일 수 있다. 우리가 뭐 어느 인종이다, 뭐 유럽인이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거, 그걸 인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프리카 사람이야 뭐 이렇게, 뭐 흑인이야라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문화적인 관점일 수 있다. 됐어? 그래서 뭐 주제는 그런 거였어. 인종이라는 건 생물학적인 구성이라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구성이다. 요렇게. 자, 24번 보자. 요거는 이제 제목을 찾는 문제였고요. 내용은, 그러니까 산업의 발달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 미친다라는 정말 뻔한 이야기야. 뭐 당연한 이야기고. 자, 볼게. 첫 번째, 너 원래 realize 어떤 뜻으로 알고 있어? 이거 우리 깨닫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근데 리얼이 원래 현실, 실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eyes 붙이면은 우리 타동사 되니까 얘는 실현하다라는 뜻이 있어. 정말로 실제가 되게 하다, 리얼이 되게 하다라는 뜻에서. 그래서 요거는 realization 하면 깨달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실현, 정말 실제가 되게 하는 거, 실현이란 뜻이 있어요. 지금은 실현으로 쓰였거든. 자, 무엇의 실현이요? Human domination의 실현. 그러니까 인간 지배네, 인간의 지배. 근데 지배 그랬으니까 over, 뭐에 대한 지배요?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 근데 이게 정말로 실현된 거, 얘가 주어라고요. 됐어?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정말 지배하게 된 거. 그전에는 지배받고 살았잖아, 인간이. 바람 불면은 뭐 바람에 날려다니고, 비 오면 비 맞고, 옛날에는 그랬잖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제 그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의 실현이 began, 시작되었습니다. 언제요? 1700년대 후반에, with, 뭐와 함께? 이거 그 유명한 산업혁명이잖아. 산업혁명과 함께 이때쯤에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인간이 좀 환경을 지배하게 됐어. 자기들이 막 어디 막 산도 깎고 막 뭐도 만들고 광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게 됐어. 자, advances는 발달, 진보죠. 자, 발달들은 그랬는데 in manufacturing, 그러니까 어디에서의 발달? 요까지다, 그지? 그러니까 manufacturing에 있어서의 발달이 주어야, 이거 제조잖아, 뭘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제조업의 발달이 transform 했대. 얘가 동사네요. 이 발달이 뭐했다? 바꿨다 그러는데, 변화시켰대. 뭐를? 사회와 경제를 바꿨대. 근데 while, 뭐 하면서? 요건 하면서라는 접속사. 그런데 뒤에 주어 안 보여. 분사구문이야. 그래서 producing이라고 바로 분사구문 썼다. 그러니까 produce 하면서, 뭐 하면서죠, 이거는? significant한 impact를, 이거 중대한 영향,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그러니까 중대한 영향을 끼치면서, 어디에? 환경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얘가 이랬다는 거야. 자, American society, 미국 사회가 나오네. 미국 사회는 became, 또 어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structured 한 상태 되었대. 그러니까 구축되었다, 이 말이지. 구조화 되었습니다. 근데 on multiple industries, capitalistic goals. 요거는 뭐냐? multiple이 붙은 거는 뭐니? 이거 여러 개죠. 여러 개가 멀티플이고, 인더스트리에 캐피탈리스틱 골, 캐피털이 붙는 거는 뭐니? 물론 수도란 뜻도 있지만 또 알아둬야 될 거. 돈이야, 돈, 자금, 자본이야, 자본. 캐피탈리즘이 자본주의잖아. 그 단어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자본주의적인 목표인 거야. 이제 막 산업화 사회 되고 이러면서 엄청 이제 돈 버는 거, 그런 것에 모든 게다 집중이 되죠.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그런 목표, 여기 위에 그 여러 가지 여러 이런 산업의 자본주의적 목표 위에 구조화되었대. 그러니까 요거에 따라서 구축되었다는 거야, 미국 사회가. 그런데 as, 뭐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됐죠? 뒤에 나오네. The development of the steam engine, 그 중요한 steam engine. 그러니까 우리
산업혁명 그러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이거잖아. 증기기관. 증기기관의 발달. 얘가 리드투를 하면서네. 증기기관의 발달이 레드투는 어떤 결과로 이어졌다 이 말이죠. 우리 요거 한 단어로 왜 cause라고도 하고 많이 쓰잖아. 또뭐 쓰지? result in 같은 뭐 이런 표현들 쓰잖아. 자, 그럼 이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면서 production은 제품인데 요거는 merchandised production. 그러니까 기계화된 뭐 이런 거잖아. 기계화된 뭐 기계 기반을 둔뭐 이런 거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기계화를 통한 기계화 상품이네. 그렇지? 기계화를 통한 요런 상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대. 굿즈도 뭐 상품이니까. 상품의 아 요거는 생산이라고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은 이런 상품의 기계화로 인한 생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것도 중요한 건 이거야. In mass quantities. 뭐지? 대량이잖아. 매스가 많은 거지. 그래서 대중이란 뜻도 있잖아, 매스가. 자, 그래서 대량, 이제는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 그러니까 자급자족 내가 먹을 거 정도 이렇게 생산하고 집에서 만들고 일했던 사회가 아니라 공장이라는 게 생기고 거대하게 엄청 많은 대량으로 아예 제품이라는 게 생산이 가능해지니까 그러니까 증기기관의 발달 통해서 뭐 기차 같은 것도 생겼지만 공장이라는 것도 생기고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결과로 이어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적인 목표 위에서 미국 사회가 구축이 된 거야. 됐어. 자, 그다음 rural 여기는 시골이죠. Agricultural community. 요거는 농업 어떤 사회네. 그치? 시골에 이런 농업 사회. 근데 위드니까 뭘 가진인데? 뭘 가진 사회죠? 여기는 economies, 경제를 가지고는 있는데, based on. 어디에 기반을 둔 하는 표현이죠? based on. handmade goods와. 그러니까 손으로 그냥 만드는 거. 필요한 바구니 있으면 집에서 이렇게 뭐 새끼 꼬아서 바구니 만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자, 그래서 손으로 만드는 그런 굿즈들. 그리고 또, agriculture, 얘 농업이잖아. 여기까지 네가 잘 잘라줘야 돼. 요거 위드부터 해서 여기까지 이거는 앞에 있는 그러니까 시골의 그런 지역, 시골의 농업 지역들, 농업 사회들 요거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이거는 주어가 되는 한 단어는 communities거든, 농업 사회들. 그래서 뒤에 동사 봐라. were 표시 안할수 없는 게이 were 바로 앞에 또 agriculture 막 단수 명사 있고 이래. 그래서 요거 멀리 떨어진 거 표시 잘해서 주어 동사 수 일치를 표시를 좀 할게. 자, 그래서 손으로 만든 즉 수제 상품과 농업 이런 것에 기반을 둔 경제를 가진 시골의 그런 농업 사회들은 됐니? 이런 농업 사회들은 아까 위에서 봤던 막 대량으로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거랑 조금 다르다, 그지? 자, 요런 사회들은 were abandoned.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거 수동태네. 버려졌습니다. abandon이 버리다, 유기하다죠. 버려졌습니다. For life in urban cities. 뭘 위해서? 도시 생활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시골 지역은 점점 버려지고 있잖아. 사람들이 다 도시로 막 떠나고, 그지? 그렇게 돼서 그런 지역들은 버려졌다라는 거야. 자, with large factories. 이것도 뭐냐 하면 앞에 있는 cities를 이렇게 꾸며줘. 아까 전에 요 커뮤니티는 시골 커뮤니티는 요런 경제를 가진 시골 커뮤니티였고, 그러면 도시라는 건 요런 걸 가진 도시야. 도시에는 뭐가 있대? Large factories. 거대한? 커다란 공장들이 있는 도시잖아. 자, 그런데 얘도 또 based on.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거랑 문장 구조 봐라. 똑같지 않냐? with 뭐시기 based on 해서 요 사회를 꾸몄고 도시도 똑같잖아. 그치? with large factories 하고 또 based on 무엇에 기반을 둔? 똑같네. 얘는 어떤 기반을 두냐? 얘는 기반이 뭐였냐? 그냥 수제. 손으로 필요한 물건 만들고 농사 짓고 요게 기반이었다면 얘는요. an economy of industrialized manufacturing. 요게 기반이래. 자, 경제는 경제인데 이건 어떤 경제죠? 산업화된 제조, 제조업. 이런 경제를 기반으로 둔. 그지? 그게 바로 도시잖아. 공장 많이 있는 그런 도시. urban cities. 그쪽으로의 삶을 위해서 이 지역, 이런 사회, 즉 시골 사회는 좀 많이 버려졌습니다. 됐냐? 자, innovations. 얘 뭐죠? 혁신. 그래. 혁신. 얘가 지금 주어다. 자, 혁신은 그랬는데 in 어디에서의 혁신인지 또 나오네. In the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의 혁신인데 요거는 직물이죠. 뭐 아이언 철이고요. 뭐 스틸도 뭐 철강 이런 거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직물과 철 그리고 철강 생산에 있어서의 어떤 혁신들 얘가 주어네. 그래서 요까지 닫아주고요. 이 혁신들은 provide 했습니다. 주어 동사 표시 좀 잘해라. 자, 이러한 혁신들이 제공했습니다. 뭘 제공했대? Increase 된 profit을. 그러니까 요 PP는 그냥 profit 꾸며주는 과거분사다. 그러니까 증가된 이윤을 증가된 이윤을 제공했습니다. To 누구에게 제공했는지 나오네요. Private companies. 이게 뭔데? 사기업이잖아. 그치? 사기업에게 이런 증가된 이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나오네. At the same time 이라고도 우리 바꿔 쓸 수 있죠. Simultaneously. 자, 동시에. At the same time이죠. 자, 그리고 동시에 those industries, 그러니까 그런 산업들은 exert 했어요. 얘가 그냥 동사야. 어떤 뭐 권위나 힘이나 이런 것들을 행사하는 거. 뭐 행사하다 이런 뜻이야. 자, 뭘 행사했다고요? authority. 이게 바로 권위잖아. 그렇지? 권위를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over 어디 위에다가 environment, 환경 위에다가 즉 환경에 권력을 권위를 행사했다는 거야. And 그리고 또 began도 했대. 그러니까 요건 지금 과거형 동사 두 개 연결하네요.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뭐 하기 시작했지? dumping 하기 시작했대. 덤프는 버리다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begin의 목적어라서 dumping 썼는데 우리는 to dump라고 써도 되죠. 알고 있죠. 자, 그러고 이제 버리기 시작했는데 뭘? 이거는 해로운이다. hazardous. 자, 해로운. 바이 프로덕트들을 버리기 시작했대. 프로덕트는 생산품인데 바이는 그 옆에 붙은 부산물. 근데 해로운 부산물 이런 거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In public lands와 waterways 이런 데다가. 그러니까 이거는 공공의 땅이잖아. 그치? 공공 토지랑 여기는 물 지나가는 길 수로야 수로.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해로운 부산물 같은 거를 막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하면서 환경 더 안 좋아졌다 이거지. 됐죠? 답을 찾으려면 답은 뭐 너무 명확하네. 3번 산업 발달이 hurt 해쳤어 환경을. 3번 자, 그 다음에는 29번일 거야. 어법 문제네. 자, 29번은 어법이지만 우리는 어법 이외의 것도 봅니다. 일단 어법도 보면서 하자. 첫 번째부터 despite 나온다. 이거 무슨 뜻? 그치. 뭐에도 불구하고인데 중요한 건 얘가 전치사라는 점이지. 그래서 뒤에는 문장 아니야. Abundant warnings에도 불구하고야. 이거 그냥 명사죠. Warning은 그냥 명사, 경고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많은 경고, 만연한 경고.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요 despite를 세 단어로 뭐라고 하더라? In spite of라고 하고 시험에는 맨날 뭐랑 같이 나오냐? though나 although랑 비교해라. despite가 맞냐? although가 맞냐? 이렇게 나올 거고 특히 얘는 좀 헷갈리기 쉬운 거. 뒤에 보니까 되게 이거 문장 같은데요. 안 그래? despite가 이끌었는데 이거 뭐 되게 좀 문장같이 막 길고 이러지 않아? 위 이거 주어인데 동사인데 너무 문장인데 그래서 도우랑 헷갈릴 수 있어. 잘 봐야 돼. We shouldn't measure ourselves. 이거 문장이지 누가 봐도. 근데 얘가 누구 건데요? that 거예요. 얘는 접속사 that 절이야. 그러니까 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 그러니까 접속사 대신이니까 그 뒤에 문장이 왔지. 여기에 만약에 while를 쓰고 싶으면 while 하고 바로 we shouldn't measure 이게 바로 붙어야지. 이해돼? 그러니까 이 despite라는 전치사를 쓴 거는 얘는 그냥 요거요 많은 경고들 하는 이 명사만을 붙이고 있을 뿐이야. 주의해야 돼. 그럼 이 뒤에 that은 뭐예요? 얘 명사인데 that절은 원래 또 명사절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게? 이게 명사 뒤에 또 명사가 나와? fact나 news나 뭐 evidence나 이런 명사 뒤에 또 that절이 와? 명사절이 또 와? 그거 우리 동격의 that절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대절, 얘도 명사 맞는데, 앞에 있는 명사 warnings하고 이 대절하고 그냥 같은 거요. 내 동생 제니는 했을 때내 동생과 제니, 그거 동격이잖아. 명사 두개 뻥, 뻥쓴 거. 그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동격의 대절. 특히 그래서 주의하자. 여기서 despite는 while이나 뭐 although나 though 같은 접속사 오면 안 됨. 여기는 전치사 자리. 저기 뒤에 문장인데요. 오, 걔는 됐고요. 접속사 됐절이다. 자, 그래서 어떤 경고에도 불구하고인지 봅시다. We shouldn't measure. 우리가 measure하면 안 됩니다. measure 원래 측정하다, 재다 이런 뜻이지. 근데 ourselves가 목적어니까 우리를 측정한다라는 건 우리를, 그러니까 평가, 즉 비교 이런 거야. 근데 against others, 타인들에 견주어서 우리를 평가, 측정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야. 그러니까 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됐어? 자, 그런 경고야. 됐어? 자, 요런 대절의 경고. 즉, 타인과 견주어서 우리 자신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많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 실제로. 야, 남과 너 자신을 비교하지 마. 아, 그러면 너 불행해져. 하면 안 돼. 라는 그런 경고 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주어 나옵니다. Most of us, 얘가 주어야. 우리 대부분은 still do, 여전히 합니다. most of도 뭐 사소하지만 우리 이거 단수냐 복수냐로도 잘 나오니까 most가 때로는 단수, 때로는 복수야. 그래서 of 뒤를 봐야 돼. 지금은 us의 대부분이니까 단수다, 복수다? 복수다, 그치? 그래서 뒤에 동사 봐. does가 아니라 뭐라고 썼냐? do라고 복수형 동사를 썼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do냐 does냐 보다도 사실은 이게 문제로 나올 것 같으면 내가 출제위원이면 do냐 are이냐 이렇게 냈을 거야. 왜냐면 이거 지금 대동사 문제거든. 왜 do가 맞아? 어떤 동사를 대신 받아준 거야, 이거? measure, 그렇지. 이거 지금 measure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measure 합니다야. 그래서 measure이라는 일반 동사 받아줬기 때문에 요거는 대동사 do를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are 아님. 그지? 대동사 문제는 원래 두냐, 비냐 이걸로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근데 여전히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을 남들과. 요것도 목적어 자리에 지금 제귀 대명사 썼다. 주어가 위라서 주어랑 목적어 동일하니까 그냥 목적격 이런 거 쓰면 안 되고요. 그지? 자, we are not only 오, not only 나오면 또 버돌소 나오겠지. 자, 일단 볼게. 우리는 meaning seeking creature 일뿐만 아니라 but 뭐 also는 생략됐네. social ones이기도 합니다. also 생략 대신에 뒤에 as well 있으니까 as well도 또한 이란 뜻이라서 이게 but also 그거인 셈이다. not only 그리고 but also야. 끝에 붙은 as well은 또한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이건 뭐냐? 사회적인 ones이기도 합니다. 이 ones는 뭘 받아줄까요? 앞에 나온 명사를 받아주는 게 원과 원즈죠. 그래, creatures라고 했으니까 원즈가 맞지. 요게 가리키는 것은 그래, creatures라는 요 명사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뜻이야. 그럼 문장 끝났지. 근데 여기 콤마 보여? 콤마 동그라미 띵 치면 또 메이킹에다가 여기 ing에 동그라미 띵 쳐야지. 이거 뭐다? 분사 구문이잖아. 그래. 앞에 완전한 문장 끝났기 때문에 여기 making이라고 분사 구문 썼고요. 뭐 end하고 make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 끊임없이 make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존재라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make 합니다야. 뭘 make 하지? interpersonal comparison을 make 한대. 잠깐만. comparison은 비교라는 단어지. interpersonal. personal은 개인의 이런 뜻이고, inter가 붙으면 무슨 뜻이더라? 서로서로니까. 이거는 개인 간에, 서로서로 간에, 개인 간에 비교를 한다는 거지. 됐어? make comparison은 그냥 비교하다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서로 개인 간에 비교를 한대. 뭐 하기 위해? to evaluate ourselves. evaluate가 역시 이것도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improve 하기 위해서도 또 나오네. and enhance 하기 위해서. 아이고, 세 개나 나왔네. 자, 요거는 병렬 표시하자. to 부정사에 걸려 있다. 하기 위해라는 to 부정사인데 evaluate 하기 위해.
콤마 찍고 또 improve 하기 위해 마지막이니까 and 하고 그리고 또 enhance 하기 위해 to에 걸려 있는 요거 원형 세 개였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을 평가하기. 평가하고 또 그다음 우리의 스탠딩을 개선한대. 그러니까 우리의 스탠딩이라고 해서 요건 서 있는 곳, 입지, 지위 뭐 이런 거야, 위치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입지를 좀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enhance도 뭐 향상 이런 거지. 우리의 self esteem 이게 뭔데요? 자존감이잖아, 그치? 우리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이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 간에 사람들끼리의 비교라는 걸 우리가 한대. 됐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고 이제 느낀 점은 비교하지 마라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비교를 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려고 비교를 한대. 내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도 오히려 내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도 있겠지, 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평가하고 싶어서 옆에 있는 사람과 또 비교를 하기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어쨌든 비교를 계속 한대,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를 한대. But, 그러나, the problem with the social comparison, 그 사회적인 비교가 가진 문제는 이런다. 아유, 문제가 있나 봐. 그 문제는 is that, 바로 대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교, 사회적인 비교, 사람들 사이의 비교, 이 비교가 가진 문제가 바로 대절이래. It often backfires. 그것이 종종 backfire 한다라는 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is는 뭘까? 그것이 주어인데. 앞에서 말한 비교요. 그치? Social comparison. 아니면 위에선 뭐 이렇게도 표현했네. 사람들끼리 비교하는 것이라고도 표현했어. 이거 다 같은 거야. 그래, 비교요, 비교. 자, 그 비교는 종종 backfire 한대, 역화한다. 너무 어렵다. 엔진 같은 거불 붙여서 제대로 빵 하고 차가 나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불이 뿜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자기가 불 담았잖아. 그게 역화하는 거거든. 그래서 역효과를 낸다 이런 뜻이야. backfire 하는 것이 역효과가 있다. 역효과가 난다. 자, 그러면 그 비교라는 것이 종종 역효과를 낸다라는 점이래. 그게 바로 문제래. 자, when comparing ourselves, 뭐를 할때 그랬는데 when 뒤에 바로 comparing 분사구문 나왔어. 그러니까 비교를 할때 그랬는데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when we are comparing 할 수도 있고 아니면 when we compare 그거를 분사구문으로 고쳤다. 뭐 이렇게 봐도 괜찮겠지?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이런 거 분사구문은 ing인데 PP로 내놓거나 이럴 수 있거든. 주의. PP 아님. 목적어 여기 있습니다. compare 목적어 ourselves라고 있어. 그래서 요거 능동이야. 자, 그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근데 to 누구와 나오지? 우리 A를 B와 비교하다. 그거 compare A to B 하기도 하고 compare A with B라고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을 someone과 비교할 때, 그 someone은 어떤 사람이죠?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이런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이냐, 이거? 잘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치? Doing well이니까. 아, well이 아니고 better이네. 더 잘한대. 아, better이니까 뒤에 than 비교 대상도 있지. 누구보다? 우리보다인데 than 뒤에 us라고 썼으면 us에서 끝. 근데 we는 주격이라서 뒤에 동사까지 써줘야 되거든. 근데 are 썼지. 그럼 이것도 대동사라서 중요하지 않겠어? 왜 are 썼어? 이 are 뒤에 뭐가 생략된 건데? 이 someone이 뭐냐? Who is doing? 이 someone이 is doing 지금 하고 있다라고 현재 진행으로 is doing 썼지. 그러니까 얘도 we are doing.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someone인 거잖아. 그래서 앞에 동사가 is doing 현재 진행형으로 is doing 써서 얘도 are 써야 된다고요. are doing 이겠지. 뒤에 생략된 건.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그런 someone. 난 반에서 5등 하는데 1등 하는 애. 그런 서먼. 그런 서먼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요까지가 웬이었다, 그지? 그렇게 비교를 할 때, we often feel. 우리는 종종 느끼죠. 어떤 느낌? inadequate 한 그런 느낌이요. adequate는 적합한, 적절한인데 in 붙었으니까 이거는 부적절하고 부적합한 거야. for not doing as well. 뭐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부적절하다? for 같은 건 이유를 잘 나타내는 전치사거든. 어떤 이유로? not doing as well. 그만큼 잘은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유로. 됐어?
나 5등인데 1등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와, 나는 1등 못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잘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유로 나는 좀, 적당하지가 못하네, 부적절하네, 뭐 이런 식으로 느낀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법상이라 그랬고, 요거는 어법, 무슨 어법? 감각동사 뒤니까 뭘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서 inadequate라고 형용사꼴 쓴거 맞다, 이런 문제지. 그러니까 여기 틀리게 넣으려면 inadequately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까지 내용 되죠? 자, 이것은 때로는 또 lead to 합니다. 어떤 결과로 이어진대? 어떤 결과를 낳아요? What? 관계대명사 what이니까 땡땡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 이런 결과를 낳는데,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 것, 그랬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요거로 이어집니다, 이러면 되지. 요게 뭔데요? Malignant envy, 악성 질투, envy가 부러워하는 거, 시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흔히 이제 심리학 용어로는 그렇게 부르나 봐. 악성 질투, 심리학자들이 악성 질투라고 부르는 것, 바로 그런 결과로 이어집니다. 됐나요? 항상 관계대명사 와서는 표시를 좀 해놔라. 이거 다른 걸로 바꿔 쓸수 없지요. 자, 근데 그 악성 질투라는 게 뭔데요? 그거 동격의 콤마 뒤에 설명되어 있다. 악성 질투, 즉 the desire. 명사로 쓰였으니까 얘는 뭐 갈망, 바람 이 말이지. 즉 요런 갈망이요, 그랬어. 너 여기 있는 투 부정사 이거 뭐 하는 투게요? 요런 투인데. 갈망 같은 요런 명사들 뒤에 투 부정사는 땡땡을 하고자 하는 갈망,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래서 투 부정사 맞았거든. 아니, 그러니까 투 앞에 뭐가 적혀 있냐? 투 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인 for someone도 이렇게 투 앞에 있지. 그러니까 투가 맞겠네. 그지? 자, 그러면 악성 질투가 뭔지 설명해 주고 있어. 악성 질투란 이런 걸 바라는 건데요. 뭘 바래요? 누군가가 미트하기를 바란대.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데 뭐랑 만나? Misfortune. 이거 불운 아니냐? Fortune의 반대, 그치? 그러니까 누군가가 불운을 만났으면 좋겠어라고 바라는 그런 갈망. 그게 악성 질투래. 여기 예시가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I wish 가정법을 썼거든, 지금. 아, 뭐 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게 I wish지. I wish she didn't have what she has. 뭘 바라니? 그녀가 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안 가졌으면 좋겠다. 뭐를? What she has를. 이게 뭐야? 그녀가 가진 것을. 제 1등이라는 성적 받고 있잖아. 제 1등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마음. 그게 악성 질투래. 난 5등이고 1등이면 제 1등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바라는 마음. 됐어? 근데 이 문장 지금 너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니까 표시할게. 일단, I wish 가정법이라고 얘기를 했지. 가정법 뭐야? 가정법 원래 시제 두개 있잖아. 얘는 가정법? 과거네요. 왜냐면 she didn't have라고 동사 과거 시제 썼잖아. 그래. 가정법 과거는 언제 일을 가정하는 거니? 현재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 해석을 제가 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현재 실제로는 그럼 그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1등이라는 성적을 지금 갖고 있잖아. 그래서 안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뒤에 봐. 목적어 what she has라고 여기 썼지. 가정법 과거입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 그래서 didn't라고 썼고요. 이거 doesn't 쓰면 가정법 안 됩니다. 그치? 그래서 didn't have라고 과거 시제를 썼고, 근데 이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 반대로 가정하는 거라. 그래서 직설법으로도 한번 써볼게. I wish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쓸 때, I'm sorry 직설법으로 쓸수 있다? 유감이라는 거지. 나 실제로는 이러이러해서 내 마음이 유감이다. 이렇게. 자, 그럼 표현해 볼게. I'm sorry. 나 대절이라 유감이에요. 그럼 대절에 직설법으로 써보자. 그녀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뭐라고 써야 돼? She has야. 그치? 뭘 가지고 있어? What she has를. 그녀가 가진 그것을, 1등이라는 그 성적을. 그녀가 실제로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그게 유감이라는 거지. 그래서 직설법으로도 이렇게 고칠 수 있다. 됐어? 여기서도 관계대명사 what을 이용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요거 전체를 네가 표시를 하고 직설법도 한번 써보고 밑에다가 I'm sorry that she has what she has. 그녀가 지금 가진 것을 실제로 그녀가 갖고 있어서 내가 유감이다 이거지. 나는 못 가진 저 1등이라는 성적을 그녀가 가지고 있네.
유감이야, 마음이 안 좋아, 이거지. 자, 그러더니 also 또한 comparing ourselves with 아까 우리 compare A to B 그랬는데 이번에는 compare A with B로 표현해서 똑같다 그랬어. A를 B와 비교하는 거다. 자, 우리 자신을 someone과 비교하는 것은 이번에 someone은 또 어떤 someone이지? Who's doing worse than we are? 아까랑 반대네. 아까는 who's doing better than we are 이었잖아. 우리보다 더 잘하는 someone. 근데 이번엔 반대야. 우리보다 더 못하는 someone. 그 someone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자, 그러니까 주어는 comparing, 비교하는 것이야. 그래서 보기 4번의 risk. 얘 어떻게 써야 돼? 주어가 동명사인데? 단수인데? 그러니까 얘 risks 해야 돼서 얘가 틀렸던 거거든. 그래서 주어 동사 요거 수, 일치 보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반대 상황. 그러면 나 5등인데 나 우리 반한 20등. 걔랑 이제 나를 딱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기서도 그러면 너 are, 얘가 왜 are인 줄 알겠죠? 여기 is doing 해서 비교 대상도 we are doing 해서 are 썼어. 그러면 얘도 역시 너는 이거는 또 대동사로서 아까랑 똑같네. 여기에 are 노란색으로 별했구나. 얘도 똑같이 해줄게. 그래서 얘도 똑같이 대동사라서 are doing 이 뒤에 doing 생략이 됐겠지. 대동사 are.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우리 반뭐한 꼴찌랑 나를 비교를 한 거야.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리스크합니다. 이런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지. 리스크라는 것이 동사로 쓰이면 그지? 스코어라는 위험 부담이 있대. 스코어 밑에 나와 있어. 경멸. 쟤는 뭐 꼴찌가 웬 말이야. 이렇게 경멸. 안 좋은 거잖아, 그거. 그러니까 경멸이라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런 비교는. 자, 경멸이 또 뭔지 완전 똑같다. 아까 악성 질투가 뭔지 동격의 콤마로 표시했지. 얘도 마찬가지야. scorn이라는 게 뭔지 또 동격의 콤마로 설명해 줍니다. 이번에는 the desire 말고 the feeling이라고 표현하네. 요런 감정이에요, 경멸이라는 건. 그리고 나오는 대시면 이거 무슨 대시게? 관계대명사입니다. 동격의 대절이야. 왜냐면 뒤에 문장 구조 완벽하거든. 그러니까 이런 대절이라는 감정인 경멸. 얘도 동격의 콤마였고 얘도 동격의 대절이니까 해석 대절이라는 감정인 경멸 됐죠? 대절 보자. Others are something. 다른 사람들이 something이다. 어떤 것이다. 어떤 존재다. 그런데 undeserving 하는 존재래. 요런 ing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 꾸미겠지. deserve가 뭐예요? 동사로 받을 만하다. 자격 있다. 그치? 그럴 만하다. 받을 자격 있다. 이건데 undeserving이니까 받을 자격 없는. 근데 뭘 받을 자격이 없대? beneficence를 받을 자격이 없는 뭐 호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존재. 막 무시하고 내려보고 막 그런 경멸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이거야. 즉 she is beneath my notice. 그녀는 beneath는 뭐뭐 아래에라는 전치사다. under처럼 뭐뭐 밑에. 그녀가 뭐 아래에 있다고? 나의 notice 아래에 있어. notice라는 건좀 이렇게 신경 쓰고 주목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녀는 나의 주목 하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주목보다 더 밑에 있다는 건 주목받을 가치도 없다는 거잖아. 내가 주목할 가치도 없는 애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경멸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가 나보다 높은 1등하고 비교했더니 제가 저걸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 들고. 나보다 못한 애랑 이제 나랑 비교해서는 또 걔를 경멸하게 되고. 이런 거야. 자, then again 해서 또 다른 사례를 얘기를 하겠다는 거야. 이거 지금 계속 비교하는 이야기를 했지. 그러니까 비교가 좀안 좋은 역효과 내는 이야기들이었어. 방금 두 사례는. 그치? 1등과 나를 비교했을 때랑 꼴찌랑 나를 비교했을 때 지금 둘다 별로 안 좋은데? 근데 then again. 자, 그거 말고 이제 좀 다른 사례를 얘기해 줍니다. Comparing ourselves to others. 우리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주어는 계속해서 똑같다. 이 비교하는 것은 또한 lead to 이걸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benign envy라고 해서 아까 봤던 요거 얘는 지금 악성 질투였잖아. 근데 요거는 양성 질투래. 양성 질투가 뭔데요? 당연히 또 동격의 콤마 뒤에 설명해 주겠지. 양성 질투란 이러면서 그거는 the longing이야. longing이라는 것도 desire하고 똑같아. 이것도 갈망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to 부정사가 또 뒤에서 요 갈망을 꾸며주네. 요거는 뭐 하고자 하는 갈망이다. reproduce 하고자 하는 갈망이래. reproduce 뭐 재생산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이것도 뭘 재생산해요?
다른 누군가의 그런 성취를, 그러니까 내가 나도 그걸 재생산해 보겠다는 거지. 딴 사람의 다른 누군가, 즉 타인의 그런 성취를 재생산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 이걸 양성 질투라고 부른대. 근데 without wishing, 뭘 바라지 않고, 목적어가 목보하길 바라지 않고요. 즉 그들이 ill, 아픈, 나쁜, 안 좋은 거지, ill 하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아까처럼 1등, 걔가 1등 못하고 확 이번에 뭐 교통사고 나서 시험에 2번에서 안 났으면 좋겠어. 이건 아까 그 악성 질투였잖아. 근데 그거 말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성취를 내가 재생산하고 싶은 갈망. 나도 열심히 해서 나도 이번에 쟤처럼 영어 100점 맞아봐야지. 이런 갈망. 그게 양성 질투래. 그래서 뒤에 이 I wish 가정법이 이렇게 나와. I wish, 이거 봐, she가 아니야. I had what she has. 아까는 주어가 she였잖아. 그녀가 못 가졌으면 좋겠어 이거였는데 이번엔 I wish I had 즉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이러는 거지 뭘 그녀가 가진 것을 그래서 여기도 I wish 가정법 과거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상황은 내가 이걸 못 가지고 있잖아 근데 못 가졌는데 아 그래도 내가 그걸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건 좀 건강한 방식이네 그치 비교를 하기는 하는 거지만 자, 그래서 그녀가 가진 것을 내가 가지면 참 좋겠다. 가정법이기 때문에 여기를 have라고 쓰면 안 돼요. 그치? 가정법에서는 항상 I wish 뒤에, 사실 이거 대절인데 그 대절 안에 시제 과거로 쓰는 거 요거 포인트잖아. have 쓰지 않도록 주의할게. 여기는 has인데요. 당연하지. 여기는 동사자리 아니고, 관계대명사 what절이니까 그녀가 가진 것 해야 되니까 여기는 what she has 썼지. 요런 거 영작할 수 있겠지, 요 부분? 두 번이나 나왔거든, 지금. I wish 가정법이 이렇게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너 이것도 그러면 직설법으로 좀 고쳐볼래? 실제 상황은 뭐야? 실제로 직설법으로는? I'm sorry. 나는 유감이야. 뭐에서? I?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잖아. 우리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고칠 때 항상 반대.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그렇다면 I 뭐라고? have의 부정이 뭐라고? 와우. 그렇지. 요렇게 직설법으로 쓸수 있다. I'm sorry that I don't have what she has. 적어놔 빨리. 요렇게 직설법으로도 고쳐 쓸수 있다. 자, 그래서 문장 전체 넓게 봐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 또한 이런 좋은 양성 질투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문장 끝났거든. 콤마밖에 없어. 그러니까 지금 관계대명사로 which 계속적 용법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nd가 있었더라면 뭐라고 써야 돼? it이라고 써야 돼. 아, 그리고 그것은 has been shown 이렇게 썼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어. 내가 왜 5번에 체크를 왜 했냐? 그래서 변형해서 나온 다음에 and가 있으면 오히려 which 적으면 안 되겠죠. and가 있다면 it이라고 적어줘. 아, 그리고 그것은 has been shown. 얘도 잘 봐. 완료 시제를 썼는데 수동태야. 그래서 has been pp야. 여기서 been 같은 거한게쓱 빼면 큰일 납니다. 그지? 보여져 왔습니다야. In some circumstances. 몇몇 상황에서. 자, 몇몇 상황에서 보여져 왔습니다. 그랬는데. To inspire and motivate 하는 걸로 보여주었대. 이게 뭐 하는 거냐? Inspire, 영감을 주고 깨달음 주고 고무시키고 또 motivate도 동기부여하고, 그치? 우리를. 근데 뭐 하도록? 이거 중요해. Inspire가 motivate라는 5형식 동사는 목적어 뒤에 목보로 to 부정사 쓰는 그런 5형식 동사잖아. 그래서 얘도 to로 써야 돼. 이거 표시 좀 할게. To increase 쓴 이유는 얘들 때문이야. 이 동사들의 목보라서. 그럼 우리를 increase 하도록 고무시켜. 우리를 increase, 늘리도록, 증가시키도록, 뭘 증가? 우리의 노력을 좀 증가시키도록. 아이고, 마지막에 또 in spite of 또 나오네. despite다, 그지? 그 그러니까 뒤에는 또 명사 나올 거야. 뭐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failure, 최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가 실패를 했어. 영어 시험 완전 망쳤어. 근데 옆에 있는 100점 맞은 친구 보면서 악성 질투가 아니라 양성 질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쟤처럼 100점 맞아봐야지. 이런 마음, 그게 양성 질투라며.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despite,
그래도 나 노력을 좀더 해봐야지. 나의 노력을 좀더 투입해봐야지라고 고무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보여졌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것의 장단점인 거지. 그지? 위에 악성으로 먼저 단점 얘기했고 밑에는 양성 질투라고 해서 장점을 얘기한. 적혀 있어 그렇게? 나 22년 산모 이제 고2 30번. 30번대로 들어가 보자. 30번은 혹시 너는 위에 주제 같은 거 적혀 있어? 적혀 있죠. 요거는 이제 정상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거든. 정상과학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What exactly does normal science involve? 의문문으로 이제 바로 문장이 시작됐어. 그러니까 normal science는 하는 얘가 주어다, 그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정상과학이라는 건데, 이 정상과학은 무엇을 involve 할까요? 그것도 exactly, 정확하게. 정상과학은 정확하게 무엇을 포함하나요? involve가 수반하다, 포함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정상과학이라는 그것의 내용이 뭔가요?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정확히 이게 무엇을 포함할까요? 자, according to 뭐에 따르면 나왔어. 뒤에 보니까 사람 이름 나오네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에 따르자면 이런다. 자, 토마스 쿤에 따르자면 it is primarily a matter of puzzle solving. 그것은 여기서 그것이라는 거는 앞에서 말한 이 정상과학 그걸 가리키는 it이다, 그렇죠? 그럼 토마스 쿤이 설명하기로 이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주로 matter 입니다. 그러네. matter 어떤 문제, matter입니다. 일입니다. 그런데 of 뭐 어떤 일이요? puzzle solving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문제 해결하기, 퍼즐 풀기. 뭐 이런 matter 이래요. 아직까지 안 와닿는다. 그치? 정상과학이라는 게 일단은 퍼즐 풀기, 뭐 문제 해결하기에 관한 그런 일이래. 주로 그런 일이고, 근데 이 문장에서 이제 중요한 거 나와. However 뒤에 콤마가 있는 게 아니라 successful이라고 형용사가 왔죠. 그러면 이 however은 뭐다? 이걸 뭐라 그러더라? 복합 관계사라고 해서 우리 요거 세 단어로 풀어 쓸수 있는데, 이 however 기억나요? No matter whatever이면 no matter what이지만 이거는 no matter how지, however이잖아, 그렇지? 근데 뜻이 뭐더라? Whatever은 무엇이든지 간에잖아. Whenever이면 언제든지 간에. 근데 however은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그 양보의 부사절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이런 뜻이야. 근데 얘 정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복합관계사 중에서 however 얘는 however 뒤에 일단 형용사나 부사를 먼저 써준대. 그러고 나서 주어 동사. 이게 봐, 어순이 좀 특이하잖아. 원래 같으면 a paradigm is successful. 원래 위치는 그렇겠지. successfully is 뒤에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however이라는 복합관계사 절에 썼기 때문에 however 뒤에다가 successful 보내주고 그 뒤에 주어 동사 옵니다. however는 원래 어순이 그래요. 그러니까 뜻은 이런 거지.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더라도 이런 뜻이야.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일지라도 됐어? 그러니까 although 같은 걸로 고치면 우리가 이렇게 쓸수 있겠지. 도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는 도를 썼으면 우리가 이렇게 어순을 비록 패러다임이 is successful 이렇게 썼겠죠. 요거랑 같은 의미다. 아무리 패러다임이 성공적이더라도 패러다임이란 말 들어봤냐?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를 관통하는 그런 인식의 틀 같은 거 있잖아. 사고 체계 전체적인 그걸 다 아우르는 어떤 사고의 틀, 지식의 뭐 이렇게 겉테두리 뭐 이런 거야. 그게 패러다임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더라도 그래도 그것은 항상 인카운터 만날 거야. 뭘 만나요? Certain problems.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될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서 is은 뭐지? 뭐 이런 거 찾아야지. 여기서 is은 앞에서 말한 이 패러다임이요.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훌륭한 패러다임이라도 그 패러다임은 분명히 문제는 만나게 돼. 그렇잖아. 문제는 발생하겠지. 완벽한 패러다임이 어딨냐. 그지? 자, 그래서 이 패러다임이 항상 어떤 특정 문제들을 맞닥뜨릴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encounter, 만나다라는 encounter, 뭐 어휘에 쓰이면 적절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뭔지 뒤에 나와요. 짝대기 뒤에 부연 설명해놨어. 즉 문제점이라 하는 건 이런 거죠. phenomena 이거 뭐야? 현상들이죠. 관계 대명사가 꾸며 무슨 현상들? 그것이 쉽게 accommodate를 할수 없는 현상들이요. 여기서 it도 뭘까?
그 패러다임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accommodate 수용하다. 이시 가리키는 거 이런 거잘 찾아야 돼.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아무리 훌륭해도 얘는 문제를 만나게 돼. 패러다임은 즉그 패러다임이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의 인식의 틀에서는 이거는 넣어줄 수가 없어.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막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야. 이 패러다임으론 설명이 안 돼. 그런 현상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거요? 또 다른 예시로는 미스매치들을 얘기를 해놨네. 그러니까 미스매치니까 안 들어맞는 거잖아. 불일치요. 매치 안 되는 거요. 그치? 불일치 그랬는데 between 뭐와 뭐 사이에 불일치인지 나오네. between A and B였겠지? A와 B 사이에 이런 불일치요. A는 the theory's predictions. 이론의 예측이잖아. prediction, 예상이지. 그러니까 이론이 있고 그 이론상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겠지 하는 그 이론이 예측하는 바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이론의 예측과 뭐가 안 맞아? experimental facts. 얘는 뭐냐? 실험의 어떤 팩트들이다.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팩트는 이렇게 나오던데, 이론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거랑 실험에서 나온 팩트랑 안 맞네.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패러다임이 아무리 성공적이고 훌륭하더라도 그 패러다임은 이런 이런 파란 네모 같은 그런 problems들을 만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정상과학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자, the job of the normal scientist. 이게 주어다, 그치? 자, 그래서 정상 과학자들의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To try 하는 것이래. 요거는 이제 보어 역할을 했으니까 우리는 trying 써도 상관은 없겠죠. 그럼 try to니까 노력하는 건데 뭐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Eliminate 뭐 하는 거죠? 제거하는 거야, 없애는 거야. 뭘? 이러한 사소한 퍼즐들, 문제들을.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이런 거. 이거는 우리 패러다임으론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들이나, 이거 이론으로 예측했던 거랑 실제 실험해보니까 좀안 맞네 하는 이런 미스매치들. 이걸 마이너 퍼즐이라고 표현한 거야. 됐어? 그러니까 이런 마이너 퍼즐들을 어떻게 한다고? 없애는 거야, 그냥. 제거, 얘는 빼자, 그냥. 이런 식으로 제거하는 거. 그게 정상 과학자들의 일이래. 자. while making 나왔어. while은 접속사니까 뒤에 제대로 문장을 쓰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래서 while 뒤에 요 making은 분사 구문이니까 make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사소한 문제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일입니다. 근데 뭐 하면서? making as few changes as possible 하면서야. 이거 좀잘 봐야 돼. as 원급 as possible. 이거 가능한 한 뭐뭐한. 가능한 한 뭐뭐하게. 아는 표현이지. 근데 few change를 만든다라는 거는 변화를 조금 만드는 거야. 변화를 거의 안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요거 그냥 few라는 점 중요하고요. a few랑은 다르죠. 그리고 a few든 few든 그 뒤에는 복수 명사 써야 돼서 changes는 좀 복수로 쓰자. 그러니까 해석은 이렇게 해야 되겠네. 가능한 한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그 인식의 틀인 이 패러다임의 틀 자체는 가만히 냅둬. 근데 이 틀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이렇게 생겼잖아. 얘는 이 패러다임에 안 들어맞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지. 그럼 어떻게? 패러다임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패러다임 이거 잘못됐어. 이거 없애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자. 이게 아니라 뭐 한다고요? 어떤 패러다임 이거에는 변화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그러면 그 문제들을 그냥 뭐 해? 제거. 에이, 없애버려. 없애버려. 이거 안 들어맞네. 없애버려. 이게 정상 과학이 하는 일이래. 이해했어? 그래서 그 패러다임 A라는 투였다. 그 패러다임 A는 as few changes as possible. 가능한 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서 그런 사소한 문제들을 제거하는 거. 이게 바로 the job인 거야. normal scientist의 job은 바로 이런 일이래. 됐어? 자, so, 그래서 normal science는 이 정상과학은 conservative한 활동이래. 이게 무슨 뜻이지? conserve가 뭐 하는 거냐? 보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conservative는 이렇게 보존하는, 우리는 그걸 보수적인이라고 해. 있는 걸 지키려 하는 거. 그게 보수적인 거야. 보존하려는, 즉 보수적인 그런 활동이다. 어때? 맞는 말이잖아. 이거 원래 있던 기존의 패러다임 계속 좀 고수하려고 그래. 지키려 그래. 요틀 자체는 그냥 놔두려고 하거든. 자, 그래서 노멀 사이언스는 보수적인 활동입니다.
그러더니 그것의 practitioner들은 이게 바로 실행자 이런 단어거든. 즉 정상과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 말이야. 정상과학의 실행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it 이런 게 다 정상과학 가리키는 it이라고요. 쌤이 계속 초록색으로 정상과학을 표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상과학의 실행자들은 are not trying to make 이거 make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야. 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어떤 earth-shattering한 발견 같은 거 지축을 뒤흔들 만한 발견 이게 뭐냐 엄청난 대단한 놀라운 이런 뜻이야 정말 지축을 흔들 만한 이런 뜻 자 놀라운 발견 같은 거를 하려고 애를 쓰는 게 당연히 아니겠지 그냥 기존의 틀 지키면서 안 들어맞는 거 없앤다 그랬잖아 그치 전혀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짠 만들어내 발견해내 그거 아니야 정상과학이라는 것 그런 일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디스커버리를 메이크 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고요 but rather 여기서 but은 앞에 나왔던 그거야 not a but b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 그 표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뭐 하는 거야? but 뒤에가 맞는 거지요. rather just to develop. 단지 develop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리고 extend 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to 부정사 썼고 여기서도 그래서 to 부정사로 써서 try에 걸려있는 to 부정사다. 이렇게 봐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발견, 막 뛰어난 놀라운 발견 같은 거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 하려 노력해? develop 그냥 좀 발전시키고요. 또 extend는 확장하는 거지. 뭘요? existing paradigm을. existing은 기존의 그치 원래 존재하고 있는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패러다임 얘를 지키면서 얘를 좀 더 발전시키고 얘를 좀 확장하고 이러는 거야. 그게 정상과학이야. 됐지? 자, in Kuhn's words 아까 나왔던 그 토마스 쿤 그 사람 자, 그 사람의 말에 따르자면 이 말이야 쿤의 words 쿤의 말로 하자면 이런 말을 했나 봐 normal science does not aim at novelties 그러니까 이 정상과학이라는 것은 aim at 안 해요 aim이 뭐 하는 거냐 동사로 겨냥하는 거잖아 뭐를 목표로 해서 겨냥하는 거야 근데 뭘 겨냥하고 있지 않다고요? novelty 이게 뭔데요? 참신함, 새로움 우리 novel 하는 게 형용사로 소설 말고 형용사로 참신한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그거의 명사꼴이니까 얘는 참신함이야. 그러니까 of fact or theory 즉 fact나 이론의 참신함 이걸 겨냥하고 있지 않아 이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fact야 완전 세상에 없던 새로운 이론이야 아, 이런 거 찾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실이나 이론 같은 거 fact나 theory의 참신함 이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And 그리고 when successful, 그러니까 성공적일 때라는 거는 바로 이런 때래. finds none. finds none이면은 아무것도 발견을 안 하는 거잖아. 그치? none 자체가 이거 부정어잖아. nothing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정상과학이 되게 성공적이다 라고 말하려면 야 새로운 이론 이만큼이나 찾았다며 이게 아니야. 왜? 정상과학은 원래 기존의 패러다임에 안 맞는 것들을 발견해서 지우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야 나 아무것도 발견한 게 없어. 이게 제일 성공적인 케이스네. 그 말인 거야. 됐어? 얘네들은 그런 좀 사소한 문제들 들어맞지 않는 것들 찾아서 지우는 게 일이니까 나 이번에 발견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상황이 오히려 와 완전 성공적이네 라는 상황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표현 쓴 거다. 가장 성공적인 때는 아무것도 찾지 않은 때 찾아내는 것이 없는 때이다. 성공적일 때에는 아무것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빈칸에 놓고 네가 내용 이해했느냐 물어보려고 여기에 막 많은 거 뭐 뛰어난 거 참신한 거 이런 거 넣으면 땡이잖아 그치? 아무것도 못 찾는 게 성공적인 때이다 자 above all 무엇보다도 쿤은 스트레스 했어요 이 동사로 강조하다지 대절을 강조했대 어떤 내용이지? normal scientist들은 정상과학자들은 are not trying to 테스트 하려고 노력 안 해요 테스트, 검증해보고 조사해보고 뭐 시험해보는 건데 패러다임을 시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얘네들 그렇잖아. 기존의 패러다임 지키는 게 일인데 그러니까 그 패러다임을 계속 검증해서 테스트해보고 그런 거 안 해요. 이 말이야. On the contrary니까 오히려 반대로 이러네.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뭐 한다고요? 정상과학자들은 accept the paradigm, 그 패러다임을 accept해요. 받아들여요. 그것도 어떻게? unquestioningly, 이거 어떻게냐?
의심의 여지 없이잖아. 그러니까 오히려 기존의 패러다임을 의심의 여지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렇잖아. 인정하고 수용하고 대신 그래서 그 패러다임에 안 맞는 뭔가 현상이나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그걸 그냥 없애버리잖아. 자, 그리고 컨덕트 합니다. 이것도 이제 동사 두개 연결한다, 그지? 그러니까 정상 과학자들은 accept를 하고요. 그리고 conduct를 합니다. conduct는 수행하다죠. 뭘 수행해요? 그들의 research, 그들의 연구를요. 그런데 within, 어디 내에서 수용한대? 아, 수행한대. 어디 내에서? The limit, 한계, 제한 속에서. 근데 그 제한은 그것이 설정해 놓은 제한이야. 그럼 여기서 그것은 또 뭘까요? 이런 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 패러다임이겠지. 그 패러다임이 설정해 놓은 한계, 경계, 리밋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그 리밋 안에서만, 요 안에서만 연구를 한다는 거잖아. 얘네들은 철저하게 그 패러다임 신봉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이거 안 바꾸려고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거 내에서 이 패러다임이 설정해 놓은 그 한계 속에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됐죠? 이런 것도 자꾸 내용 이해하느냐 물어보려고 이거를 벗어나 이런 식으로 하면 땡이잖아, 그치? 자, if a normal scientist gets an experimental result, 만약에 정상 과학자가 그런 실험의 결과를 얻는다면 이렇게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보네, if절이야. 근데 이 실험 결과가 어떤 결과인데요? 관계 대명사절이 설명해줘. 아, 그런데 그 결과가 correspond 이거 5번이 틀렸거든. 뭐랑 맞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이랑 안 맞는 상충하는 부딪히는 그런 결과를 혹시 얻게 된다면 왜냐면 뒤에 내용 봐봐. 그들은 보통은 이렇게 그냥 가정을 해버린대요. 대절이라고 가정을 해버린대. 그들의 실험 기술이 어떻게 됐구나? faulty. 잘못됐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들어맞는 게 아니라 상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충하는. 그래서 요거는 뭐 conflicts 같은 요런 단어가 들어가야지, 그치? 무엇에 반대되는, 들어맞지 않는. 그래서 만약에 그 패러다임하고 상충되는 그런 실험 결과를 혹시나 얻게 된다면, 그러면 그들은 뭐라고 생각한다고? 아, 실험 기술이 문제가 있었네. 이렇게 그 패러다임이 잘못된 거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그런 실험의 테크닉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지, not that. 그러니까 대절이라고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뭐라고는 생각 안 해. The paradigm is wrong. 그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정상과학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패러다임, 기존의 패러다임을 철저하게 지키려 하는 아, 그런 성격이 있구나. 요 글은 그런 내용이었어. 됐어요? 31번. 자, 빈칸 추론 문제였고요. 요거는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어 속담 혹시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지, 제일 위에. 아, 한글로는 적혀 있죠. 그래서 요거는 한개좀 적어 놓자. 보기 같은데 이 글을 잘 나타내는 속담을 고르시오. 뭐 이런 식의 문제로 내기도 괜찮거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이런 유명한 영어 속담이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니드한 상황에서의 친구가 진정한 실제 친구이다.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이다. 그거 나타내는 영어 속담이야. 그래서 요거 한개 적어 놓고 봅시다. 자, around the boss. 보스는 대빵, 대장 뭐 이런 거잖아. 우두머리. 자, 그럼 우두머리 주변에서 you will always find. 너는 늘 발견할 거야. 사람들을 그랬는데 이뭐 하는 사람들이죠? Come across as는 그냥 덩어리 표현으로 땡땡으로서 이렇게 다가오는 게 뭔데요? 땡땡이라는 인상을 주다라는 뜻이야. Come across as는 실제로 사전을 찾아보면 뭐뭐라는 인상을 풍기다 이런 뜻이 있거든. 자, 그럼 어떤 인상을 주는 사람들을 네가 발견할 수 있어? 보스 주변에서는, 우두머리 주변에서는 여러분은 항상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friends나 친구라든지 좋은 부하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정말 훌륭한 sympathize가 이렇게 공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동조자, 맞아 맞아 해주는 그런 동조자들이라는 인상을 풍기는 그런 사람들 많겠죠. 보스 주변에는 그렇잖아. 뭐 어떤 조직에서 정말 우두머리든지 뭐 나라에서 큰 권력자이든지 어쨌든 그런 우두머리 주변에서 너는 이런 사람들 많이 발견할 거야.
됐어? 이런 인상 풍기는 사람. 내가 당신의 친구예요. 저 정말 진정한 부하예요. 막 이런 식의 뜻을 함께하는 동조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상 풍기는 사람들 발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초반에 but 나오네요. 자, 그러나 some은 여기서 some이 그냥 주어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이 말이야. 앞에서 말했던 요 people들 중에 일부를 말하는 거지. 하지만 그 중에서 일부는 do not truly belong. 진정으로 belong하고 있지 않대. belong이 뭐지? 어디에 속해 있다잖아.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항상 belong 뒤에는 to를 써서 어디에 속하단데. 이거는 그럼 belong to 해서 뒤에 있는 저거 쭉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친구들, 뭐 좋은 부하들,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저기에 실제로는 속해 있지 않다라는 거야.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지. 진정한 친구나 좋은 부하 그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대. 자, one day 어느 날한 사건이 will blow 뭐할 거라고 날려 버릴 거래. 그들의 커버를. 커버는 이렇게 덮고 있는 거지. 즉 여기서는 그런 가면 같은 이제 그런 뉘앙스로 쓰인 거야. 걔네들의 가면을 벗겨 버려 날려 버릴 거야 이런 뜻이야. 됐어?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서 걔네들을 덮고 있는 그 가면, 그 위장, 그 커버, 그거 다 날려버릴 거야. And then, 그리고 나면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거야. 뭐를 알게 돼? Where they truly belong. 어디에 그들이 진정으로 속해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친구인지 알고 봤더니 그냥 나를 이용해 먹으려던 자인지, 즉 어디에 그들이 속해 있는지를 너는 알게 될 거야. 알다라는 동사의 목적어 역할로 의주 동 간접 의문문이다, 그지? 요렇게 썼고요. 자, 그래서 when it is all cozy and safe, 요 when절의 내용 봐라. 어떤 때냐? cozy하고 safe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안락하고 안전할 때, 상황 좋을 때이 말이네. 상황이 좋을 때는 they will be there. 그들은 거기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이겠지, 그치? 여기 언젠가는 가면이 날아갈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상황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거기 있을 거예요. 했고 콤마를 찍었으니 얘는 뭐냐? 분사 구문인 거. 이런 거는 표시해야지. 뭐 하면서 거기에 있는지 나옵니다. 이거는 밑에도 뜻이 나와 있다. 서성거리다 뭐 이런 거거든. 어디를? 복도를 서성거리며 그리고 또뭐 하며? phoning 하며. 그러니까 두 개의 분사 구문이 지금 and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네. 요거는 알랑거리는 거야. At the slightest opportunity. 그러니까 가장 작은 기회에도 알랑알랑 알랑방구 낀다 이러잖아. 되게 막 이렇게 아첨하고 막 이렇게 손바닥 비비면서 알랑거리면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기회라도 뭔가 콩고물 하나 떨어질까 싶어가지고 그 옆에서 알랑대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을 겁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요. 그러니까 네가 정말 보스고 권력자고 막 많은 걸 가지고 있을 때면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나 이제 but 나옵니다. 하지만 As soon as difficulties arrive, 우리 as soon as는 접속사 뭐냐? 하자마자야. 이거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 써야 되거든. 그래서 주어도 있고 동사 arrive도 와서 문장이 끌었어. 그러니까 어려움이 도달하자마자, 어려움이 도착하자마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자마자 그들은 뭐다? The first이다. 더 뒤에다가 first를 써. 이게 뭐지? 복수 명사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우리 the old 그러면은 노인들 되죠. the young 그러면 젊은이들 하듯이 the first면 첫 번째 사람들이야. 근데 그첫 번째 사람들을 뒤에서 to 부정사가 꾸며줘. 그러니까 be found를 할첫 번째 사람들입니다야. 근데 요거 to 부정사도 잘 봐야 되는 게 to find가 아니야. to be found거든. 즉 find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발견된다라는 거지. 근데 어떤 모습? Missing은 뭐지요? 사라진이야. 그러니까 사라진 채로 발견이 되어질 첫 번째 사람들이다. 제일 먼저 도망가고 없어질 사람들이다. 이 말이야. 됐어? Missing한 모습으로 발견이 될첫 번째 사람들. 가장 먼저 보이지 않게 될 그런 사람들. 그래서 요거는 to 부정사도 수동으로 썼고요. 그리고 뒤에 missing, 사라진이라는 요 표현까지 해서 표시 좀 해놓고. 자, and difficult times. 그리고 이런 힘든 시기라는 요런 타임스가 are 뭐뭐입니다. 뭐입니다? The true test of 여기 빈칸이었죠. 여기 들어갈 정답은 loyalty의 그러니까 충성심, 정말 이제 배신 안 하는 마음, 그게 loyalty잖아. 그러니까 충성심의 진정한 테스트
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이, 어려운 시기가 중성심의 진정한 테스트 시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잖아. 좋을 때 옆에 있는 거야. 뭐 누구나 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loyalty가 들어갔어야 됐고요. 이거 R 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죠. R 쓰게 되면 뭐냐? 왕족, 뭐 귀족이라는 그 royal 돼버리죠. 자, 닥터 마틴 루터 킹은 이런 말을 했었대. 자, the ultimate test of a man. 궁극적인 테스트 그랬는데 over man이니까 사람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는 이게 조언해? 근데 is not where. 이게 아니래. but 했으니까 그럼 뒤에 거가 맞대. 이거 not a 법비잖아. 표시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아니라 B다. 인간에 대한 궁극적인 테스트는 A가 아니라 B래요. 자, 그럼 A, B는 서로 병렬 이루어야 돼서 꼴이 똑같아. Where it stands in moments of comfort and convenience. 요게 아니라 그럼 뒤에 있는 Where it stands at times of challenge and controversy. 내용이 딱 대비되네. 그럼 A의 내용. 그 사람이 서 있는 곳. 그러니까 where 자체를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러니까 관계부사 where이지만 앞에 the place 정도의 선행사 생략하고 쓰면 이거 자체를 그냥 뭐뭐 하는 곳이라고 해석. 즉 그가 서 있는 곳 이러면 돼. 근데 서 있는데 in 어떤 순간에 이런 순간이네. comfort와 convenience의 순간이니까 편안하고 편리하고 그러니까 안락하고 아까 cozy, safe 그런 거랑 같은 거다. 그지? 그러니까 편안한 이런 순간에 그가 서 있는 곳, 그곳이 아니고요. 정말 궁극적인 인간의 테스트, 진정한 테스트는 이런 곳이 아니라 그럼 어느 곳 뒤에 나오네. Where it stands? 아, 그가 서 있는 곳입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at times 어떤 시간에, 어떤 시기에 challenge와 controversy. 얘는 뭐냐? 챌린지는 그러니까 좋은 말로 도전이고 우리가 좀 힘든 난관이나 난제, 어려움 그거를 챌린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어려움과 controversy 이것도 논란, 논쟁 이거잖아. 그러니까 좀 힘든 시기, 도전과 논쟁의 시기에 그 사람이 서 있는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궁극적인 시험대가 바로 A가 아니라 B라고요. 해석됩니까? 자, and so, 그러니까 하더니 명령문이야. Be careful. 조심해라. 누구를 조심해? Friends를 조심하래. 친구들을 조심하라고? 아, 근데 어떤 친구들? Who are always eager to take from you, but reluctant to give back, even in their little ways. 요런 친구들 좀 조심하래. 자, 일단 여기서 이제 이 who는 복수를 가리키니까요. 그렇잖아. Friends를 가리키니까 뒤에 are 쓴 거 요런 거 한 개 수 주의하시고요. is 아님. 자, 그런데 항상 be eager to, 이거 뭐더라? be eager to. 맞아. 투부정사 하려고 막 갈망하는, 열망하는 그런 친구. take from you니까 너로부터 뭔가를 취하는 거지. 가져가는 거야, 그치? take from you. 그러니까 너로부터 뭔가를 얻어가려고 열망은 하면서, 근데 but 나왔어. 그러면서 reluctant 하는. 그러니까 요 but이 연결하는 거는 eager이라는 형용사 그리고 but 뒤에 reluctant라는 형용사 이거 두 개 연결하는 but이었어. 즉 이거는 열망하지만 뒤에 거 하기는 꺼려하는 그지 reluctant는 꺼려하는이잖아.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가 왜 unwilling 이런 표현도 있죠. 기꺼이 하는이라는 willing의 반대말 unwilling 그게 reluctant야. 뭐 하기는 좀 꺼려한다고요? to give back 그러니까 되돌려주는 거잖아 give back은. 근데 심지어 어떨 때 어떨 때가 아니구나. 심지어 in their little ways니까 정말 심지어는 정말 사소하게라도 정말 작은 방법으로라도 돌려주기는 꺼려하는 너로부터 자꾸 뭔가 테이크 하기만을 바라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은 조심해라 이 말이네. 자, if they lack 만약에 그들이 lack 한다면 lack이 동사로 뭐더라? 부족하다, 결여되다, 없다 그게 lack이지. 뭐가 부족하다면 commitment가 commitment는 이거 알잖아 헌신. 자 그런데 헌신이 부족하다면 그런데 뭐 하려는 헌신이죠. 요거 투부정사가 이렇게 헌신 꾸미면 돼요. 형용사적 용법으로 세일 하려는 그런 헌신. 세일은 항해하는 거잖아. 배 타고 나가는 건데 with you 너와 함께 항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헌신. 그게 부족하다면이야. 근데 through difficult weather이니까 아주 힘든 날씨를 뚫고 그러니까 힘든 날씨 속에서도 정말 악천후를 뚫고 항해를 하려는 너와 함께 항해를 하려는 그런 헌신이 부족하다면 그렇다면 then 그렇다면 they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뭐 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뭐하러 붙었어? 이럴 가능성 더 크대. abandon 할 가능성이 크대. abandon은 버리다. 그러니까 너의 배를 버릴 가능성이 더 커. 어떨 때? When it stops. 그것이 멈출 때. 여기서 그것이라고 표현한 건지 너의 배를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같이 배 타고 항해하다가 만약에 네 배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멈추잖아. 그러면 그 배가 멈췄을 때 얘는 바로 그냥 그 배를 버리고 자기는 탈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용 이해하느냐 물어보려고 반대말로 less 같은 거 넣어놓으면 네가 틀렸다 찾아내야지, 그치? 이럴 가능성이 적어요가 아니라 더 많지. 자, 그래서 이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속담으로도 꼭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뭐 이런 표현도 좀 알아놓고 32번 가볼까? 자, 계속해서 빈칸 문제이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억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소재의 글입니다. 자, when you are driving a car, 네가 뭐할 때, 차를 운전하고 있을 때, 차를 몰 때, your memory of, 너의 기억은 그랬는데, of 뒤에, 그러니까 뭐에 대한 기억, 이게 나오는 거거든. How to operate the vehicle. 자, 이거 좀잘 봐야 돼. 우리 의문사 뒤에 to 부정사 쓰는 거 알지? 특히 이제 how to면 그냥 방법이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 하는 방법? How to operate the vehicle. 여기까지 잘라줘야지. 그 차량을 조작하는, operate, 운영하는, 그 차량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한 너의 기억. 요 메모리가 주어야, 동사 어딨어? 뒤에 있네. comes,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 작동시키듯이 자동차도 우리가 이렇게 operate를 하는 방법이 있잖아. 이 먼저 시동은 이렇게 걸고, 요거를 밟고, 요거를 밟으면 어떻게 되고 하는 그 작동 방법 있죠. 그러니까 그 차량을 작동시키는 그 방법에 대한 너의 기억력이 comes from. 어디에서 옵니다. 어디에서 온다고요? One set of brain cells. 한 세트의 어떤 뇌세포들 중에서 어떤 한 세트로부터 이제 그 기억이 나오는 거라고요. 자, 그러더니 the memory. 이번에는 또 다른 메모리를 얘기해요. 근데 위에 거랑 구성이 똑같거든. 얘도 메모리 of 그랬지. 얘도 똑같아. 이번에는 또 뭐에 대한 메모리죠? 얘도 how to네. Navigate the streets. 내비게이터 길 찾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길을 찾는 방법에 대한 너의 기억은 그랬어. 근데 길을 왜 찾아요? To get to your destination. 요까지는 잘라줘야지. 그러니까 너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 이 말이잖아. 너의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내비게이트 하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한 기억. 첫 번째는 요 기억이었고, 두 번째는 그러면은 차를 운전한다는 건 시동 걸고, 브레이크 밟고, 액셀에다 밟고, 이것만으로 안 되잖아. 실제로 길을 찾아가야지.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길을 찾아갈 수 있는 너의 그 메모리, 그건 또 springs from, comes from, 그냥 똑같은 말이야. 어디에서 나옵니다. spring도 띠용용용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다는 뜻이야. 얘는 그럼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까 one set 그랬으니까 이번엔 another set네. 또 다른 어떤 한 세트에 뇌세포 대신에 뉴런 썼어. 똑같은 말이잖아. 브레인 셀즈나 뉴런이나. 그지? 이거는 또 다른 세트의 그 뉴런에서 또 나오는 거야. 지금 어떤 얘기인지 알겠어? 세 번째 또 나와. 자, 이번에는 또 어떤 기억이냐 하면 구성이 똑같네요. of. 이건 또 뭐에 대한 기억이요? driving rules and following street signs. 요까지 또 묶어주자. 아, 요거에 대한 기억이요. 이번엔 how to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규칙을, 룰을 드라이브하고 또 스트리트 사인을 따르고 하는 거. 즉, 그러니까 규칙 지키면서 운전하고 또왜 표지판 같은 거 있잖아.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표지판들 그거 따르고 하는 그 기억. 그 기억은 하더니 동사 이번엔 originate from 썼지만 또 똑같아. 그냥 어디에서 유래한다. 즉, 어디에서 나온다. comes from이나 spring from이나 originate from이나 다 똑같다. 영어가 반복시로 해서 그냥 단어를 바꿔 표현했을 뿐. 자, 그럼 이 기억은 또 어디서 나오겠냐? 이거는 그러면 또 다른 뇌세포 어떤 세트에서 나오겠지 뭐. 그지? 그래서 another family of brain cells라고 표현했네. 그래, 또 다른 family. family 그냥 뭐, 이런 것도 뭐, 군집 이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한 세트의 뇌세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됐어? And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네. 운전이라는 게참 그래.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네. 아, 그리고 the thoughts와 feelings. 이건 뭐죠? You have. 네가 가지는 생각이나 느낌도 있지. 근데 about 뭐에 대해서?
The driving experience itself. 그러니까 운전 경험 그 자체에 대해서 네가 가지는 어떤 생각이나 느낌, including 뭘 포함해서 any close call, 그런데 close call이 일촉즉발의 상황 뭐 이런 거거든. 위기 일발의 상황 이거거든. 그러니까 with other cars,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들과의 그런 일촉즉발, 위기 일발, 이런 상황들을 포함해서 네가 그냥 운전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가지는 어떤 그 경험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어가 또 이거야. 계속 the memory, your memory가 주어다가 이번에는 이런 생각이나 느낌들 했고, 그래서 동사 come from, 처음으로 얘는 또 복수형이라서 comes가 아니었네. 그지? 이런 건또 어디서 온다고요? come from yet another group of cells. 얘들도 또 다른 이 뇌세포 어떤 그룹, 한 세트의 그룹에서 또 나오겠지. 아, 운전할 때, 아, 이차 이렇게 다가오면 나 그때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는데, 뭐 이런 느낌도 떠오를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한마디로 운전이라는 요 행위 하나를 하는데도 여기, 저기 온갖 뇌세포 뉴런들의 세트에서 이 기억, 저 기억 다 끌어오고 이 감정, 저 느낌, 거기서 우리가 다 끄집어 와서 운전을 하네요. 맞나요? 그런 이야기였어, 여기까지가. 자, you do not have conscious awareness. 너는 가지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conscious한 awareness. 이게 뭐야? conscious한 거는? 뭐 의식적인 이거 아니야? 의식하는. awareness도 뭐 인지, 인식,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식적인 이런 인식. 근데, 오, 뭐 뭐에 대한? all these separate mental plays.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분리된 멘탈의 플레이들. 그러니까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거다 따로따로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분리된 멘탈의 플레이들, 이 모든 것을 내가 의식적으로, 오, 얘는 요 뉴런에서 내가 끌어오고, 쟤는 저 신경세포에서 내가 저 기억을 끌어오고, 이런 거 알아? 그런 인식 우리 없잖아. 그치? 자, 그런 의식적인 어떤 인지 같은 거, 우리 그런 건 없어요. 뒤에 또더 있네. 이런 separate한 멘탈 플레이들과 또 cognitive neural firings. 아, 나 말이 어렵네. 별거 아니야. 뉴럴이라는 거는 뭐 뇌세포, 신경 이거잖아. 파이어링 불확 붙는 거, 활성화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 인지적인 어떤 뇌세포의 활성화, 그리고 또 이런 분리된 멘탈의 플레이들, 엔드는 그냥 이거 두개 연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머리로 다 인지하는 거야? 아니라고. 우리가 이거를 뭐 의식적으로 인지를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의식적인 인지는 없어요. Yet. 얘는 연결어로 하지만 그러나라는 뜻이잖아. 그러나 이 모든 어떤 별개의 멘탈 플레이들, 그러니까 플레이도 그냥 활동 같은 명사다, 그지? 이런 정신 활동들, 그리고 또뭐 어떤 인지적인 뭐 뉴럴의 어떤 활성화들, 이거 잘 몰라요. 하지만 그것들이 어떻게든 work together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들이라고 they라고 표현한 거는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요. 즉 이런 멘탈 플레이들과 cognitive neural firings들, 이것들을 they라고 한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걸 인식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쟤네들이 somehow 어떻게든 뭐 이런 거지. 어떻게든 work together. 함께 작동을 한대, 자기들이 알아서. In beautiful harmony.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조화롭게, 이 말이죠. 조화는 인스인데. 그래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자기들이 어떻게든 함께 일을 한대. 뭐 하기 위해? synthesize. 요거는 종합하다, 합치다, 이 말인데, 뭘 종합하기 위해? 너의 전반적인 experience. Overall 하는 거는 전반적인, 전체적인, 너의 전반적인 그 경험을 다 종합하도록, 종합하기 위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얘네들이 어떻게든 자기들끼리 막 함께 작동을 한다는 거야. 자, in fact, 사실, we don't even know. 아, 우리는 심지어 이거 몰라요. The real difference. 진짜 차이점, 이거 몰라. Between 나왔네? A와 B 사이의 진짜 차이점. 자. 그러면 between A 그리고 and B니까 AB에 해당하는 거 볼게. A에 해당하는 거는 이거네요. How we remember과 B에 해당하는 거는 how we think. 우리는 사실 이거 둘 사이의 차이도 잘 몰라요. 첫 번째, how we remember.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하는지, 즉 우리가 기억하는 방법이라는 것과 뒤에 거는 뭐냐? How we think.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즉 생각하는 방법. 이둘 사이의 진정한 차이. 이런 것도 사실 몰라요. 기억을 하는 방법과 생각을 하는 방법 어떤 차이가 있지? 몰라요. 우린 그거 잘 몰라. 뇌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 잘 모르겠어. But 하지만 we do know. 여기에 둘을 쓴거 이거는 뭐다?
강조해 두다, 그치? 노를 강조하는 거지. 우리가 앞에 거는 몰라요 하지만 이건 진짜 알아요 이거지. We do know. 우리가 이건 알죠. 뭘 알아? 대절의 사실은 알죠. 이거 대절이지. They are strongly intertwined. 그러니까 여기서 they는 계속 저 앞에서 말한 요 A, B 두 가지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뭐 뇌의 작동, 멘탈의 어떤 플레이들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요두 가지 해도 돼.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두 가지가 strongly하게, 강력하게 intertwine은 얽히고 설키게 하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are intertwined니까 얽혀있다라는, 뒤엉켜있다라는 수동태지. 그러니까 우리 AB의 차이점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아는 거는 뭐다? 저 AB가 이렇게 해줄게. 이 방식과 이 방식, 그거 AB고 그걸 지금 데이라고 표현한 거야. 저둘 사이의 차이는 모르겠지만 그것들이 강력하게 뒤얽혀 있다라는 이 사실은 적어도 알겠다, 우리가. 자, 그러더니 that is why 나왔어. 그것이 바로 땡땡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why는 because로 고치면 완전 뜻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that is why, 그러면 why 뒤에가 뭐다? why 뒤에가 결과입니다. 그래서 that is why는 우리 그냥 한마디로 so 하고 콤마, 이렇게 이해하면 쉬워. 그래서 이러고 뒤에는 결과 나올 거야. 자, 보자 그러면. 그래서 truly improving certain components of 어디가 노 improving memory can never simply be about using memory tricks. 이게 뭐지? 진정으로 improve 하는 것은 improve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건데, 뭐를요? 메모리를, 즉 기억력을 진정으로 우리가 향상시키는 것은 결코 단순하게 be about 이거에 관한 것일 수가 없어요. 뭐에 관한 거? Using memory tricks. 그러니까 기억의 트릭을 이용하는 거. 트릭이 뭐냐? 좀 속임수라든지 약간의 어떤 기술 같은 걸 우리가 트릭 그러잖아. 요령 같은 거. 그러니까 어떤 기억력의 기술, 뭐 요령 이런 거 이용하면, 야, 그거 기억력 확 향상시키는데 도움 되지 않냐?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래. 그래서 단순하게 요런 메모리 트릭 같은 거, 기억력의 기술 같은 거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일 수가 없어요. 요게 결론이야. 그러니까 뒤에 although는 사실 although 뒷부분은 안 중요한 내용이야. 비록 이렇긴 하지만, 어떻긴 하지만, 비록 그것들이, 여기서도 그것들 그러면 네가 찾아야 되는데. 요거 비록 그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랬거든. 그게 바로 요거잖아. 맞아. 메모리의 트릭이라는 거. 그래, 그런 트릭들이 좀 도움은 될수 있지. 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수 있어? ing, 뭐뭐함에 있어서 이 말이잖아. strengthen, 강화하다죠. 강화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컴포넌츠를, 컴포넌츠 구성 요소야. 그러니까 기억력의 어떤 특정 구성 요소, 이런 거를 좀 강화시키는 데에, 그래, 그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됐어? 하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는 거, 이게 improving memory야? 그건 아니라고. improving memory가 단지 그냥 그런 트릭들을 좀 이용하는 거, 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결론이었어. 자, here is the bottom line 그랬다. 여기에 bottom line이 있어요. bottom line은 그냥 중요한 거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요약해서,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나와서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결론 이렇게 나오는 여기가 bottom line이잖아. 그러니까 회사의 장부에서 얼마 벌었어, 얼마 썼어, 얼마 벌었고, 얼마 썼고, 이렇게 다 계산해서 밑에 나오는 bottom line, 요런 거. 혹은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있어. 자, 그러면 요컨대, 요약컨대, 중요한 거 이거야 하고 땡땡 뒤에 중요한 이야기 해주네. To improve and preserve memory at the cognitive level. 요 to는 이제 하기 위해서겠지. 향상시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뭐를요? 기억력을. 근데 어떤 커그니티브한 레벨에서, 즉 인지적인 수준, 알아볼 정도의 수준에서 말이야. 그러니까 정말 눈에 확띌 정도로, 정말 이건 이만큼 향상됐네라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이 말이다. 인지적 수준으로라는 거는, 야, 정말 이만큼 향상됐구나라고 인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에서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또 preserve, 보존하기 위해서는 you have to. 넌 이걸 해야 돼. 답은? 답이 나와 있냐? 넌뭘 해야 돼? 뇌가 다 같이 막 이렇게. 몇 번? Work on all functions of your brain. 이게 뭐 하는 거지? 그래, 너의 뇌의 모든 기능들이 다 함께 이렇게 작동. 너 그렇게 작동시켜야 돼. 한 부분 한 부분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었어. 33번은
자, 과학 기저에 깔려 있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 근데 그 원리는 결국은 설명되어질 순 없다라는 내용이야. 무슨 말이지? 자, 봅시다. According to 뭐에 따르자면 그랬는데 many philosophers 이거 많은 철학자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철학자들에 따르자면 there is 뭐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뭐가 있다고? purely하게 이건 순수하게 로지컬한 reason이 있대. 그러니까 순수하게 논리적인 이유가 있대. 이유 그랬으면은 관계부사 why 나와서 뭐 하는 이유 이렇게 설명해줘야지. 무슨 이유? 과학이 will never be able to explain everything 하는 이유. 그러니까 과학이 will never이니까 결코 be able to는 할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결코 할수 없을 것이다. 뭐할수 없다고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을 그런 근데 논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말 순수하게 논리적인 말이 되는 그런 이유가 있어. 왜? 과학이 다 결코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아니야, 못한대. 모든 걸다 설명할 순 없대. 자, 그러면 그 논리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보여주겠지. 자, for 그랬는데 뒤에 그냥 문장 쫙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전치사가 아니라 등위 접속사로 for이 쓰일 수 있거든. 그럴 때 뜻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다. 아, 이런 뜻이 있어. 얘가. 자, 그런데 for 뒤에 보니까 in order to로 또 시작을 하네. 우리 이거 알잖아. in order to, so as to. 물론 그냥 to 해도 되죠. 뭐뭐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to explain something.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whatever it is 라니까 중간에 콤마 콤마 사이에 들어있네요. 복합 관계 대명사 whatever 뭐야 이거?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세 단어로 뭐랑 똑같다? No matter what이야. 근데 참고로 whatever이 문장에서 명사절의 역할도 할수 있거든. 그럴 때는 no matter what 아니다 풀었으면 그때는 anything 대시야. 명사 역할하니까 anything 이렇게 돼야지. 근데 얘는 그냥 부사절로 쓰였잖아. 그래서 no matter what으로 바꿨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상관없이야.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바로 요 something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을 설명하기 위해 참고로 그 something이 무엇이든 상관없고요. 어쨌든 그 something을 설명하기 위해서 we need to invoke 우리는 뭘 해야 돼? invoke를 해야 된대. 언급해야 돼. 뭘? Something else를.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A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럼 A가 아닌 B나 C 같은 걸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되잖아. 뭐 지구의 자전이란 예를 들어 자전이라는 A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구의 자전이 뭔데? 공전이 뭔데? 공전은 지구가 뭐 자전은 자기 혼자 도는 거고 공전은 뭐 태양 주변을 도는 거고 이런 말을 하려면 그러면 태양이라는 개념, 돌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런 A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B나 C 같은 또 다른 것을 언급해야 되잖아, 그치? 어떤 뭐 화학 물질을 설명해야 돼. 그럼 A라는 화학 물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 그 물질은요 B라는 물질이 C와 만나 연소될 때 나오는 물질이에요. 이런 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A라는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B나 C 같은 그런 또 다른 어떤 something else를 언급할 수밖에 없잖아. 지금까지는 이해했어? 그런 이야기 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something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something else를 언급해야만 합니다. But, 하지만, 무엇이 explain 하죠? 여기서 was은 의문사 면서 지가 주어야. 그래서 동사 explain 바로 썼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second thing을 또 설명하죠? 여기서 더 second thing은 뭐냐? 이거요. something else요. 그러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한 B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것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A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 B의 연소하고 남는 소산물이에요. 이렇게 말했으면 그 B라는 거. 그럼 걔는 또 누가 설명할 건데? 이 말이야. 됐어? 그러니까 A를 설명하기 위해 B라는 걸 끌어다 썼어. 그러면 또그 B라는 건또 누가 설명할 건데? 또뭐 C나 D 같은 애들이 또 설명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 결국 설명되지 않는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은 또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to illustrate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이 말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이니까 for example처럼 생각하면 돼. 자. 예를 들어서 하더니 갑자기 명령문이야. Recall. 이거 한번 떠올려 봐. 이런다. 뭘? 대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대절. 뉴튼이 explain 했다. 이게 대절의 내용이야. 뉴튼이 설명했죠. 뭘? A diverse range of. 이거 다양한 이거 range가 범위니까 그냥 다양한 범위의 phenomena. 얘가 뭐죠? 현상들이잖아. 그치?
뉴턴이 다양한 범위의 현상들을 설명했죠. 그런데 뭘 이용하여? 이런 거 분사구문이다. 뭘 이용하여? 그의 그 유명한 법칙, 이거 무슨 법칙? 중력의 법칙, 그렇지. 그의 이 중력의 법칙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했다라는 요 대절. 너 이걸 한번 떠올려 봐. 그랬어. 자,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를 이제 야, 그건 중력의 법칙이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얘랑 얘랑 이렇게 생기는 거고 막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 하지만 what explains 똑같네. 역시 또 이 what이 의문사 면서 주어지. 그러면 무엇이 설명하는가? 뭐를? 그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그러면 또 뭐가 설명할 건데? 지구 중심에서 모든 사물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이게 중력의 법칙인데. 그럼 왜? 중력의 법칙은 왜 생긴 건데? 뭐 때문인데? 알아? 그냥 있는 건데요. 그치? 그러니까. 그럼 중력의 법칙 그 자체는 도대체 무엇이 또 설명할 건데? 라고 말하는 거야. 자, if someone asks,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뭐라고 묻죠? Why all bad is exert? 잠깐만, 요거 ask에 지금 목적어 역할을 간접 의문문이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 의주 동이라는 어순이야. 왜 모든 바디즈는, 바디는 꼭 이 몸 말고 뭐 신체 말고 물체 할 때 체도 몸체자를 쓰죠. 그래서 모든 물체들, 모든 것들 같은 그런 느낌이야. 왜 모든 것들은 exert를 할까요? exert는 발휘하다, 뭐 행사하다, 뭐 권한이나 이런 걸 우리가 행사한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행사하다의 뜻인데 뭐를 행사한다고요? 이거는 중력의 중력적인 이거 attraction이 뭐 하는 거냐? 끄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합쳐갖고 그냥 중력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중력적인 그런 끌어당김 이 말이니까 그냥 중력이라고 합시다. 자, 왜 모든 물체들은 이런 중력을 행사하는 걸까요? 어디에다가 행사한다고? Each other, 서로서로에게. 왜 물체들은 서로서로에게 이런 중력적인 입금, 즉 중력이라는 힘을 발휘를 하는 걸까? 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묻는다면, 요까지가 if 절이었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한다면, 주절 봐라. 주절도 의문문이야. What should we tell them? 우리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그렇잖아. 그치? 자, 뉴턴은 had no answer to this question. 세상에. 뉴턴도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다. 당연하지. 뉴턴도 일단 그 법칙 있고요. 자, 그거는 기본이야. 해놓고 이제 그 법칙 가지고 이 현상도 설명하고 저 현상도 설명하고 이랬던 거지. 뉴턴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this question, 이 질문이 뭐예요? 그러면 바로 이 질문이잖아. 그치? 왜 모든 물체들은 서로서로에게 이런 중력의 힘을 발휘를 하는 것인가? 하는 바로 이 질문.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뉴턴도 없었다. 자, in 뉴튼식의 그런 과학, 이 말이지. Newtonian science에서, 그러니까 뉴튼의 과학, 뉴튼식의 그 과학에서 the law of gravity는, 얘가 주어지, 중력의 법칙은 뭐다? 뭐였다? fundamental principle. 이게 뭐냐? 그냥 기본 원리였다, 이 말이지. 기본적인, 근본적인 그런 원리였다. 자, 그것은 explain 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Other things를, 그래, 다른 것들을, 다른 많은 것들을 그것이 설명해 주었죠. 그것은 당연히 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요 법칙이요. 자, 이것이 other things는 많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만, 그렇지만 could not be explained. itself니까 자기 자신이 설명되어지지는 못했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중력의 법칙을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거 뭐 수동태로 써야 되겠죠? 설명되어질 수 없었다. The moral, 그러니까 그 교훈이, moral이 뭐 도덕이나 교훈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교훈은 generalize 합니다. 동사로 generalize, 그냥 일반화되다 이런 뜻이야. 일반화시키다도 되지만 일반화되다. 그러니까 비단 여기에서만 통용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일반화될 수 있어. 그 교훈은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야, 이 말이야. 중력의 법칙뿐만 아니라. 이거 또 나왔는데? 복합관계사 however 또 나온 거 보이죠? however,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아까 no matter how 라고 쓸 수 있다 그랬고 뜻 기억나?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거였어. 물론 however 뒤에 우리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쓰고 나서 주어 동사 쓰기로 했거든. 그래서 얘도 much를 쓰고 주어는 여기 나와. the science of the future, 미래의 과학이, 동사는 can explain.
요렇게. 항상 however 뒤에는 이 기억하자. 복합관계사 however 뒤에 형용사 내지는 부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주동을 쓰는 요런 특이한 어순.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도우절로 썼더라면 이렇게 안 생겼을 거 아니야. 아무리 이 주어가 동사 뒤에 형용사나 부사를 써서 이렇게 썼겠지. 그지? 요거랑 같은 뜻인데 어순이 이렇게 특이하다. 자, 그러면 해석해 볼게. 아무리 많이네. 그지? 아, 많은 것을 하면 되겠다. explain 뒤에가 비어 있으니까. 미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됐어? 그러니까 점점 과학이 발달해서 미래의 과학이면, 아니, 설명 못할 거 없잖아. 이러면서 모든 것을 진짜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겠지. 응. 정말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the explanation, 그 설명들은 했는데 무슨 설명이요? 그것이 주는 설명이요? 이런 데서도 또 있을 되게 찾아보고 싶네요. 뭐다? 이거잖아. 미래의 과학이요. 그러니까 그 미래의 과학은 정말 줄수 있는 설명들이 많겠지. 근데 그 미래의 과학이 주는 그 설명들은 will have to make use of. 그래봤자 걔도 이걸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have to 해야 한다. 미래로 썼지요. 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어떤 특정한 fundamental laws와 principle. 아까 봤던 이거네. 그래봤자 얘들도 결국은 어떤 특정한 기본적인 법칙이나 기본 원리들 결국 그거를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 중력의 법칙이라는 기본 법칙 가지고 막 이렇게 뉴튼의 과학도 설명을 했던 것처럼 미래 과학이 아무리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봤자 얘도 결국은 fundamental law와 principle 이거를 활용해야만 할 것이다. 자, 마무리. 요 since는 딱 봐도 시제를 보니까 because의 뜻이다, 그지? 이래로라는 since가 아니네. 이렇게 막 과거 아니고 현재 시제 들어있고 이런 거 보니까. 해석은요? Nothing can explain itself 하기 때문에 Nothing이 주어라서 이건 전체 부정으로 해석하죠.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야. 그러니까 주어인 Nothing과 목적어인 It이 같은 거라서 얘 Itself 써야 되지. 그냥 It 쓰면 안 되죠. 제귀대명사 제귀용법이야. 그 어떤 것도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It follows. 요런 것이 그 뒤를 따릅니다. 얘는 가짜야. 뒤에 있는 대절이 진짜야. 그러니까 대절이라는 결과가 뒤따릅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대절 보자. At least로 시작하네. 적어도 최소한 some of these laws와 principles. 요게 대절의 주어다. 그러니까 이러한 규칙들과 원칙들, 원리들 중에 일부는 어떻게 되겠어, 결국? 끝끝내 해석이 안 돼. 설명이 안 되겠지, 그치? A를 설명하기 위해 B를 끌어오고, B를 설명하려고 C를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A, B는 그래 설명이 됐어. 그럼 C는 어떻게 갈 건데? 그럼 D는?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애는 결국은 설명이 안 되어지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3번에 보니까, 그래, 결국 이 중에 일부는, 그치, 이런 기본적인 규칙이나 원칙들 중에 일부는 will remain, 남을 겁니다야. 그러니까 themselves, 그들 자신은 남을 건데, 요런 상태로 남아. 그래서 얘도 좀 볼게. remain이 남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일 때, 특히 이형식 동사로 쓰일 때, 똑같은 걸로는 우리가 keep과 stay까지, 요거 삼총사들. 얘들 뒤에는 형용사가 와서 요런 상태로 남다, 뭐뭐 인체로 있다, 이런 뜻이고, 형용사를 근데 잘 봐라. unexplained라고 PP꼴을 지금 써야 돼. 과거 분사를 써야 되지. ing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설명되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얘가 설명되는 상태. 그래서 unexplained라는 PP로 쓴 거, 요런 것까지. 됐어? 결국은 요런 채로 남을 것이다. 자, 34번은. 이거는 뭐. 사회적인 유대를 향상시키는 웃음의 사용. 그러니까 웃음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조금 더 향상시킬 수가 있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좀 가볍고 재밌는 글이야. 자, 볼게. In one example of the important role of laughter in social context. 자, 한 가지 예식을 했는데 이거 뭐의 예시죠? 중요한 역할 그랬는데 누구의 역할? Laughter. 이게 웃음이잖아. 웃음의 중요한 역할, 근데 얘가 어디에서 역할을 하는데요? 사회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컨텍스트가 맥락, 그러니까 앞뒤, 전후, 상황, 사정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웃음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나 보지? 그 웃음의 중요한 역할의 한 예로 요 두 사람이 이제 주어야 이 두 사람이 examine 했대. 조사를 해봤대. 뭘 조사했어요? frequency를 조사했대. frequency는 빈도. 그래,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도인데 웃음의 빈도를 한번 조사해봤대. 그런데 in match 된 페어들 속에서 페어는 이렇게 쫙 찢어진 한 짝, 한 쌍, 이게 페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치 된 페어들 그랬는데 그것도 stranger 아니면 friends 두 가지 군이 있구나. 하나는 stranger면 완전 처음 보는 사람, 낯선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끼리 지어진 요런 짝들, 매치 된 요런 페어가 있었고요. 또 friends, 그냥 이건 원래 알고 있던 친구들끼리 이렇게 또 짝이 맺어진 그런 페어가 있었어. 이해되냐, 실험의 내용? 응. 야, 너희들이 짝 지어. 너희들이 짝 지어. 이렇게 짝을 막 지어줬어. 근데 그 중에서는 완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원래 친구 관계도 있어. 이런 식으로 매치된 페어들 속에서 과연 웃음의 빈도가 어떤지 그걸 한번 조사해봤다는 거지. 근데 앞에서 언급했던 요 사람들 있잖아. 이 사람들 뒤에 관계대명사가 뭐 했는지도 얘기해준다. Who watched a humorous video together? 아, 이 사람들은 함께 재미난 영상물을 보았대. 됐어? 그렇게 짝 지어져서 웃긴 영상물을 같이 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웃음의 빈도를 조사했다 그러니까 뒤에는 이거 나오네요. 뭐와 비교하여 라는 compared to잖아. 요거 PP꼴 써서 우리 땡땡과 비교하여 이렇게 해석하지요. 누구랑 비교했다고요? 도우즈들과. 도우즈는 사람들이지. 근데 이거는 뭐 한 사람들이죠? Who watched it alone? 그걸 혼자서 본 사람들과. 어떤 실험인지 알겠지? 자, 낯선 사람끼리 묶여가지고 재밌는 영상 봤어. 그리고 친구들끼리 묶여가지고 재밌는 영상 봤어. 얼마나 자주 웃었는지를 누구랑 비교했다고? 그 영상물을 혼자 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조사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시라는 거는 별거 아니죠. 앞에서 언급했던 요거잖아. 그치? 자, the time, 그 시간은 주어인데 또 individuals, 개인들은 주어가 또 나오면 우리는 알아서 요렇게 관계대명사 절이다 하고 관로를 쳐야죠. 무슨 시간이요? 개인들이 스펜트를 했던 그 시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거 혹시 when이냐? 관계부사 when이 생략된 거야? 타임이라서 when인가? 아닙니다. 이거 목적격 관계 대명사야. 스펜드 뒤에 그 시간이 이렇게 목적으로 쓰였을 거거든. 그렇잖아. 그치? 그러면 개인들이 썼던 시간이야. 근데 우리가 뭐를 하는 데에 그 시간을 쓰다 이런 표현할 때 우리 이렇게 하지 않아. 스펜드 시간 ing. 그래서 이거 laughing이라는 동명사 쓴 거 스펜드 때문이다. 그러니까 웃는 데에 쓴 그 시간 말하는 거야. 개인들이 웃는 데에 쓴 그 시간은 주어가 그 시간이니까 동사는 was 썼지요. was nearly twice. 거의 두 배였대. 근데 우리 두 배, 세 배, 네 배 하는 배수사하고 뭐뭐만큼 혹은 뭐뭐보다 라는 그 비교구문 쓸 때 순서 알지? 배수사를 이렇게 앞에 먼저 써. 두 배, 세 배, 네 배 하는 배수사를 먼저 쓰고 as 원급 as라고 동등 비교를 쓰든지 아니면 더 뭐뭐하다라는 비교급을 쓰든지 어쨌든 배수사 뒤에 우리가 비교 구문을 이렇게 써. 자, 그러면 개인들이 웃는 데에 쓴 그 시간이 거의 두 배만큼 잦았습니다. frequent가 잦은, 빈번한이잖아. 근데 누구 속에서 빈번했다고? 페어들 속에서. 그러니까 stranger이든 friends든 어쨌든 짝 지어서 본, 그치? 쌍으로 본 얘네들 속에서 웃음이 두 배나 더 잦았다는 거야. 비교 대상은 뒤에 나오지요. When alone, 혼자서 볼 때의 두 배만큼 잦았다는 거야. 두 배나 더 잦았습니다 해도 돼. 똑같은 뜻이다. 요거는 이제 as 원급 as를 썼고 그러니까 실험 결과는 그렇대. 같이 볼 때 더 웃음의 빈도가 잦았대, 많았대. 자, frequency of laughing, 요게 주어죠? 웃음의 빈도는 was only slightly shorter. 근데 더 짧았네요. friends에게서 더 짧았대. 그러니까 짝 지어진 그것도 그룹이 또 두 그룹으로 나뉘잖아. 친구들 그룹과 stranger 그룹. 그러니까 그 둘을 비교해 봤더니 친구들끼리 있을 때가 시간은 조금 더 짧았다 그러네. 누구보다는? stranger들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험 결과. 누구랑 했을 때 제일 많이 웃었냐? 스트레인저들끼리 묶어놨더니 웃음 빈도도 잦았고 길이도 더 길었고 많이 웃고 하하하하 막 더 길게 웃더라 라는 거야.
친구들끼리 페어를 이루어서 웃었을 때보다도, 그럼 혼자 있을 때 제일 적게 웃었네? 맞니?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온 거야. 이것도 실험 결과 잘 이해하는지 물어보려고 이런 것도 반대로 막 longer 내놓으면 네가 뒤에 거 읽어보고 아닌데 낯선 사람끼리 있을 때 제일 많이 웃는데 이런 거볼수 있잖아. 자, according to 여기 실험을 했던 이 사람들에 따르자면 laughing은 얘가 주어죠. 근데 with strangers니까 낯선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은 serve 했대. serve는 help 같은 거야. 도움이 됐다는 거야. 뭐 하는 데 도움이 됐어? create 만드는 것에 도움을 주었대. 뭘 만들어요? social bond. bond가 이게 뭐 유대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회적인 어떤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에 도움이 됐다는 거야. 자, that made each person in pair feel comfortable. 요 대신 그래 사회적 유대감 꾸미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일 텐데 여기서 포인트는 make가 지금 사역 동사로 쓰였거든. 그래서 목적어인 each person in the pair 뒤에 우리는 feel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죠. 사역 동사 make의 목보라서 이거 원형 쓴 거. make의 목보라서 그래요. 그 목적어는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인데 페어 그러니까 쌍을 이룬 그 각각의 사람들 말해요. 언론은 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짝지어서 함께 봤던 이런 페어 속에서의 그 각각의 사람. 이 사람들이 느껴. 어떤 느낌 느껴? comfortable, 편안하게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게 바로 사회적 유대감인데 이 사회적 유대감을 만드는 데에 뭐가 일조했다고? 웃음이요. 그 스트레인저와 함께 웃는 것이 그런 유대감 형성에 도움이 되었대. 그러니까 낯선 사람하고 둘이 있어봐라. 서로 어때? 불편하잖아. 그러면 조금 이들을 편안하게 서로 이 짝을 지은 사람들 각자가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그게 사회적 유대감이라는 건데 그 유대감 만드는데 뭐가 일조했다? 웃는 거. 함께 웃는 거. 낯선 사람과 함께 웃는 것이 그 사회적 유대감 만드는 데에 일조했다는 거야. 내용 이해돼? 그러니까 뭐더 웃기고 이게 아니네. 내가 잘 모르는 사람하고 보니까 와 이게 더 재밌네 이게 아니었어. 오히려 이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좀 서로 유대감을 만드는데 그 웃음이라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막 웃고 그랬나 봐. feel 뒤에도 당연히 feel은 또 감각 동사니까 그 뒤에 형용사 써야 되죠. comfortably 하면 안 되겠죠? 이런 포인트들. 자, 이 설명은 is supported by 땡땡에 의해서 뒷받침됩니다. 수동태 나왔네. support 된다. 뭐에 의해 뒷받침되다죠. 뒷받침이 되다. 자, 그럼 이 설명 뒷받침하는 팩트가 뒤에 나온다. 뒷받침이 되다. 자, 이 설명은 요 팩트에 의해서도 뒷받침이 되는데 팩트 뒤에 됐딱 보는 순간 요거 무슨 됐? 동격의 됐죠. 이겠지. 그렇지. 생략할 수 없고요. 됐 뒤에는 완전한 문장 나올 거야. 요런 팩트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대. In their stranger condition. 일단 대절 안에서 아직 주어 안 나왔어. 그러니까 stranger 조건에서 우리 실험하는 세 가지 조건 있었잖아. 그치? stranger 조건과 친구들끼리 묶인 조건과 혼자 있을. 요렇게 세 가지 중에서 그 stranger라는 그 조건에서 when one person left. 아, 그때 한 사람이 웃으면 그럼 the other. 나머지 한 사람은 우리 두 사람 있을 때는 one과 the other이라고 해야지. 요거 another 하면 안 되겠죠? 둘이 같이 짝 지어졌잖아. 자, 그럼 한 사람이 웃으면 다른 한 사람이 was likely to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뭐할 가능성이 있더라, be likely to 이 사람도 또한 웃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런 것도 내용 막 반대로. unlikely 막 이런 거 쓰고 아니면은 less 같은 거 집어넣고 이래 버리면 우리 다 땡이요 알아야지. 실험의 결과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죠. 스트레인저들끼리 묶여 있을 때 제일 많이 웃었잖아. 그이 경우에서는 요 조건에서는 한 사람이 웃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도 웃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더라. 자,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the three social conditions, 그세 가지 사회적인 조건들, 요 밑에 나온 요세 가지 말하는 거지? 요세 가지의 조건들에서, 그러니까 alone과 paired with a stranger과 paired with a friend라는 요세 가지 조건, 페어 되고 PP꼴 써야 되겠죠? 짝지어진 거니까. 낯선 이와 짝지어진 조건, 친구와 짝지어진 조건, 아니면 혼자 있는 조건. 자, 요세 가지 조건들이 주어야. 이 조건들은 did not differ. 이게 뭐야?
defer 동사로 다르다죠. 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in 어디에 있어서 다르진 않았다고? 그들의 rating에 있어서. rate가 평가잖아. 별점 몇 점 줄게. 그게 rating이다. 그러니까 funniness에 대한 평가. funniness 재미잖아. 무엇의 재미? 그 영상물에 대한 재미나 아니면 했으니까 or 뒤에 of가 나왔어. 아, 요 of 그리고 요 of 이 두 가지에 대한 평가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대. 즉 그 영상물의 재미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feelings에 대한 평가요. feeling 어떤 감정이잖아,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happiness나 또는 anxiousness, 그러니까 행복한 감정 혹은 불안한 감정, 그러니까 이런 것의 평가는 별 차이 없더래. 야, 이 영상물 막 10점 만점에 한 몇 점 정도로 웃겼어? 해보니까 세 그룹 다 뭐 한 7점 되던데. 그러니까 그 점수는 별 차이가 없어. 유독 더 웃겨서라고 생각해서 이게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면 기분이 유독 더 좋아서 점수가 높고 뭐 더 많이 웃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점수를 해보니까 그 레이팅 자체에는 별 차이가 없었어. 자, 그래서 이러한 발견이 주어져. 이러한 발견은 imply 합니다. imply는 그 속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함의하다. 그러니까 의미하다로 해석하면 돼. 자, 이 발견이 대절을 의미하죠. 대절 보자. The frequency of laughter, 이게 대절의 주어네요. 웃음의 빈도는 was not because, not because, 나오면 뒤에 또 but 나와야지. 뭐냐? A가 아니라 B다. 이거죠. not A but B야. 뭐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이 내용이 나올 거지. 자, because we find things funnier when we are with others. 이게 아니라는 거야. 즉,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무언가를 funnier 하다라고. 그러니까 요때 find, 5형식의 find라서 목적어를 목보하다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느끼다, 그 find야. 그러니까 얘도 목보라서 funny라는 형용사를 지금 요렇게 쓴 거지. 즉, 우리가 어떤 것을 더 재밌다라고 느끼는데 웬 뭐 할 때? 우리가 남들과 함께 있을 때, others와 함께 있을 때 뭔가를 더 재밌다라고 느끼는 게 아니래. 그런 게 아니고 instead 오히려 그 대신에 뭐다? 그들의 frequency of laughter, 즉 어디 가노? 오히려 그게 아니라 we 답은 몇 번? 아까 유대감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내용 담고 있는 게 뭐다? 여기서 몇 번? 오히려 그 대신에 우리는 웃음을 사용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To connect with others. 그치? 다른 사람들과 뭔가 연결되고 즉 사회적인 유대감 같은 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히려 웃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게 맞는 내용이다. 마지막 부분이 주제였어. 우리는 사회적인 유대를 만들기 위해서 웃음을 이용한다라는 거였지.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주제로 표시를 딱 해놓고 자, 35번 해봅시다. 35번은 원래는 이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니까 우리 관계없는 거는 빼고 그냥 바로 볼게요. 내신 대비니까. 자, 주제는 알 것이고요. 우리의 기기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기기들 있지. 디바이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그것들의 기본 원리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자, 보자. Today's digital natives, 주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이 라고 표현을 했어.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표현한 거는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다들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을 그냥 거의 자기 신체 일부처럼 사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디지털 원주민들은 have grown up, 현재 완료를 썼네. 그러니까 성장을 해왔습니다. 자라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야. 성장을 해왔는데 요거는 immersed라는 PP는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표시를 좀 할게. 그러니까 immerse가 그러니까 몰입을 시키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건 PP를 썼다는 거는 몰입이 된 상태인 거지. 그래서 요거 분사 구문이지만 PP로 시작한. 그래서 그냥 immersed in 하면 어디에 몰입한 채 요 정도로 해석하면 돼. 어디 어디에 몰입시켜진 상태로 이 말이니까 우리말로 그냥 몰입한 채로 이러면 되죠. 분사구문이었고 자 그러면 어디에 몰입한 채로 digital technologies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에 이미 몰입한 채로 계속 자라왔다는 거고 요거는 and 병렬구조 좀 잘 잘라줘야 돼. 그러니까 그 뒤에 나와 있는 possess는 동사야. 소유하다라는 뜻의 동사. 그럼 이거 앞에는
have pp라고 현재 완료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썼고 얘는 그냥 현재형으로 아 지금 가지고 있다 라고 현재형으로 쓴 거야. 그래서 동사 두 개 연결했고 둘 다 지금 주어는 digital natives라는 복수라서 그지 have pp 쓸 때도 has가 아니라 have 썼고 possess도 그래서 복수형으로 그냥 possess 썼다. 자 그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the technical aptitude를 기술적인 aptitude를 가지고 있대. aptitude는 소질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요거는 단어가 좀 헷갈리게 생긴 단어 뭐가 떠오르냐? attitude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아? 그래. 혹시나 어휘 문제로 요거랑 헷갈리게 생긴 요런 거 주의할게요. attitude는 태도죠. 그리고 하나 더 하자면 요것도 있잖아. altitude라고 해서 한 끗 차이네. 얘는 고도를 말하는 거죠. 높이 말이야. 해발 몇 미터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래서 요거 아니고 지금은 aptitude라는 소질이라는 단어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소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질이 어떤 소질인지 여기 있는 to 부정사가 뒤에서 싹 꾸며주는 거 보이네요. 그러니까 to 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지. 뭐뭐 하는 소질, 뭐뭐 할 소질이야. 자, 그럼 뭐 할 수 있는 소질? utilize는 활용하다, 뭐 이용하다 이거지. 뭐를 활용할 수 있는 소질인가요? The powers of their devices fully. 그러니까 power를 활용할 수 있다. power는 힘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힘? of their devices, 그들의 기기들의 힘이야. 그것도 fully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지. fully는 뭐니? 완전하게, 그치? 만땅으로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그런 기기의 힘을 완전히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소질 이거 가지고 있대요. 오늘날의 디지털 원주민들은 요즘 세대들은 이 말이지. 날 때부터 휴대폰을 손에 쥐고 뭐 어릴 때부터 자라왔으니까. 자 근데 이제 1번에서 but 하고 이야기가 이제 뒤집힙니다. 그러나 하더니 although 졸로 시작을 하네. 비록 뭐뭐이지만 어디까지 although they knew, they know 비록 그들이 이건 알고 있지만 그러는데 이 뒤에 있는 which 누가 봐도 관계대명사 아니죠. 앞에 선행사 없다. 그러면은 which app이니까 말 그대로 얘 의문사 which야. 그래서 어느 앱 어떤 앱이란 뜻이었고 뒤에 to 부정사 썼네.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잖아.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 what to do 같은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해서 어떻게 할까요? 무슨 앱을 사용해야 할지. 그치?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는 우리가 왜 해야 할지로 해석하잖아. 어느 앱을, 즉 어떤 앱을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or 하더니 하나 더 나와요. 그 똑같은 의문사 더하기 to 부정사가 or 뒤에 병렬 구조. 이번에 의문사는 또 which websites야. 요게 의문사고 뒤에는 역시 to 부정사. 그럼 얘도 해석되겠네. 어느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할지.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가 바로 know라는 이 동사의 목적어였어. 비록 우리가 이거는 비록 그들이 이거는 알고 있지만 됐어?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떤 앱을 사용해야 될지 혹은 이럴 때는 어떤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할지 이런 거는 요즘 세대들이 즉 디지털 네이티브들이 이거는 잘 알고 있지만 됐어? 중요한 거는 although 절이 아니죠. 뒤에 나오는 주절이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인 거야. They do not necessarily understand. 그들은 necessarily는 반드시 라는 뜻인데 그 앞에다 not 붙이면 우리는 요거를 합쳐가지고 부분 부정이라고 하죠.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반드시 뭐뭐 하는 건 아니다. 요런 뜻. 그래서 이거는 부분 부정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반드시 이해하는 건 아니다.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뭐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부분 부정이었어. 자, 그들이 반드시 뭘 이해하는 건 아니라고요? The workings behind a touch screen. 그러니까 그 터치 스크린 뒷면에 있는 그 터치 스크린 뒤쪽에 숨겨진 그런 working, 뭐 작동 방식 같은 거. 그걸 다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잖아. 스마트 기기 잘 쓰지만 이게 어떤 원리로, 어떤 작동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그런 거 모르고 그냥 쓰잖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럴 땐 이런 앱 쓰는 게 좋아, 이런 웹사이트 가는 게 좋아 이런 건 잘 알지만 이 기기 뒤에 숨겨진 즉 스크린, 터치 스크린 뒷면에 있는 그런 작동 원리를 반드시 이해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장. People need technological literacy. 자, 사람들은 필요하대. 뭐가 필요해? 기술적인 literacy가 필요하대요.
우리 literacy 그러면은 원래는 그왜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고 하는 그런 문해력, 그거를 literacy라고 하거든. 여기서는 정말 글을 읽는 능력이 아니겠지. 과학 기술이라는 technology가 붙었으니까 그런 기술 활용 능력 이런 걸 뜻하는 거야. 자, 사람들은 이런 기술적인 문해력, 즉 기술 활용 능력 이거 필요해요. 근데 뒤에 if 조건이 있네. 만약에 뭐 한다면, 만약에 they are to understand, 요거는 좀잘 봐야 돼. they 뒤에 understand가 아니라 are to understand인 거 보이냐? 특이하지. If they understand면 해석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그들이 이해한다면, 그지? 근데 이렇게 are to, 이거 우리가 일명 비투 용법이라고 부르거든. 그런 이름 들어본 거 같냐? 그러니까 비동사를 쓰고 그 뒤에 이렇게 to 부정사를 쓰는 비투 용법, 뭐 참고로 형용사적 용법이긴 한데, 비투 용법은 다섯 가지 정도의 뜻이 있어. 뭐 의무, 운명, 가능, 의도, 뭐 이렇게 하는데, if절에 쓰이는 비투 용법은 의도야. 그게 뭔데요? 땡땡 하려면 이란 뜻이래. 그러니까 만약에 그들이 이해한다면이 아니라 만약에 그들이 이해를 하려면, 즉 이해를 하고 싶다면의 뜻이라고요. 됐어? 자, 그래서 만약에 그들이 이해를 하려면 그랬는데 뭐를 이해하려면 machines, mechanics, 그러니까 그 기계들의 어떤 역학, 과또 uses, 용도, 사용, 쓰임. 이런 거를 만약에 그들이 이해를 하기를 원한다면, 이 말이야. 이해를 하려면, 아, 그렇다면은 기술 활용 능력, 이런 technological literacy, 그런 거 필요해요, 사람들이. 자, in much the same way. 자, 요거는 덩어리로 할게. in much the same way as 그러면은, as 절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자, 그러면 그 as 절 내용 봅시다. as 절의 주어는 factory workers. 이거는 지금 공장의 근로자들이지. 근데 언제적 근로자지? 100 years ago니까 100년 전에 그 공장의 근로자들이 as 절의 주어야. 동사는 여기 있네. needed to understand. 이해해야만 했다. needed to니까 해야 했다. 할 필요가 있었다. 뭘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고? The basic structures. 기본적인 구조. 무엇에? 엔진의 기본적인 구조를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100년 전에 공장 근로자라면 그래도 그 돌아가는 기본 엔진의 원리 같은 거, 스팀 증기 막 나오고 그런 기본 작동 원리 정도는 이해를 해야 그런 일을 할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였고 문장의 진짜 주어 동사 이제 나오네. We need to understand. 그것처럼 즉 100년 전 근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Need to understand. 뭐를요? Elemental principles. 얘가 뭐냐? 기본적인 원리. 이것도 기본 원리잖아. Basic structure이나 뭐 같은 말인 거지 뭐 이거나. 그치? 기본적인 원리를. 근데 behind our devices니까 뭐 뒤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기기 뒤에 있는, 우리 기기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 근본적인 원리. 그거 우리도 이해할 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the lifespan of devices. 요까지가 주어네요. 라이프스팬은 수명이란 뜻이거든. 근데 디바이스의 수명.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기기들의 수명이 주어야. 그러니까 지금 주어는, 요거는 좀 수일치 봐야 되겠구나. 라이프스팬이라는 요 단어가 주어죠. 그러니까 동사 봐라. depends라고 단수형 동사 써야 돼. 바로 앞에 있는 devices 보고 복수형 쓰면 안 되겠죠? 주어가 단수, 그래서 동사도 단수형 s 붙여라. 자, 그러면 이런 기기들의 수명은 어디 달려 있다? depend on 어디에 달려 있다는 거지. 이거 어디에 달려 있다? the quality of software, 소프트웨어의 질에 달려 있다. 소프트웨어가 좋아야지 이런 기기들 오래 써요. 휴대폰 오래 쓰려면 소프트웨어가 좋아야지요. 글의 흐름이랑 지금 관계 있냐? 얘가 관계 없는 문장이었어. 그래서 너 교재에는 혹시 없니? 이제 요거는 빼자. 자, 그럼 계속 연결해서 해볼게.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스마트 기기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쓸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기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 같은 거좀 이해해야 돼요. 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4번은 빼고요. 자, 5번으로 가서.
이것이 empower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이것이 뜻하는 건 앞문장의 내용일 테니까 4번은 제끼고 3번에서 했던 내용처럼 뭐야? 그러니까 사용자가 그 기기의 원리를 아는 것, 그게 3번 문장의 내용이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5번에서 말하는 this가 바로 그 내용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empower합니다. empower 원래는 power를 주는 거야. 즉, 힘을 부여하고, 뭐 권력을 주고, 이게 empower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오형식으로 쓰여가지고, 목적어에게 목보를 할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라는 해석인 거야. 자,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deploy 할수 있게 해줍니다. deploy는 뭐 사용하다 이런 거거든. 뭘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software and hardware.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그것도 to their fullest utility. 어디까지냐? fullest면 최상급이잖아. 그러니까 가장 가득이니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게 한다는 거야. 됐어? 그럼 문장은 여기서 끝났네요. 앞에 있는 이 this가 가리키는 내용은 알겠죠? 사용자가 그 기기의 기본 원리 아는 거, 이해하는 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최대치로, 그러니까 최대한 utility, 최대한의 유용성을 가지고 사용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제일 유용하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하게 해주고요. 끝났어. 근데 콤마밖에 없다고? 콤마 쳐, 이거 동그라미 쳐야지. 근데 뒤에 있는 ing랑 동그라미 쳐서, 분사 구문이다. 그러니까 maximize니까 이거는 뭐 극대화하다. 이거겠지. 최대치, 최대화하다. 그리고 극대화합니다. 이러면 되지 뭐. 뭘 극대화한다고? 우리의 power, 우리의 힘을요. 근데 뭐 하는 힘? To achieve. 달성하는, 성취하는, 하나 더 있네. 그리고 크리에이트 하는 그런 힘. 즉, 우리의 그런 성취를 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힘을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부분은 너 이렇게 적어놔. 이거 만약에 엔드가 있었더라면은 맥시마이징 하면 되냐? 콤마 말고 엔드까지 있으면. 맥시마이징 하면 안 되지. 병렬 구조 아닌데. 그럼 엔드 있으면 뭐라고 써야 되지? 어디가 투야? 아, to 이거 때문에 이 this가 우리로 하여금 deploy를 하게 해주고요. 우리가 maximize 하게 해준다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 this라는 이 주어가 empowers도 하고요. 그리고 최대화시켜 주는 것도 하고요. 요렇게 내용 연결하면 조금 더 내용상 맞을 것 같거든. 그래서 주어인 this는 있으니까 다시 안 써도 됩니다. 뭐 쓰려면 it 정도로 써도 되겠지만. 근데 중요한 거. 그래서 얘는 안 써도 되지만 이거 있으면 end 있으면 그러면 뒤에 maximizes 얘도 똑같이 이렇게 동사형으로 empowers and maximizes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그렇지? 혹은 end가 없어, 콤마밖에 없어. 그럴 때요 is을 대신 이렇게 써도 되지 않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which라고 쓴다면 역시 뒤에는 maximizes 이렇게 동사 형태로 써줘야 되겠죠. 항상 분사구문 나오는 파트는 콤마밖에 없으니까 얘는 분사구문이야. 엔드가 있으면은 ing 쓰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사로 쓰든 혹은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 쓰고 동사로 쓰든 이런 표현들. 자, 36번. 자, 글의 순서 문제. 일단 주어진 글 읽어봅시다. The ancient Greeks. 고대 그리스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무슨 표현이냐? used to 동사원형.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렇지. 과거에 이걸 하곤 했다야. 물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 are 같은 거 집어넣으면 땡이죠. 그리고 are used to 해놓고 describe를 describing 같은 이렇게 해놔도 땡이죠. 구별할 수 있죠. 그냥 used to 동사원형이니까 과거에 하곤 했다. 이제 이 의미인 거죠. 자, 고대 그리스인들이 describe 했었대. describe는 묘사하다, 뭐 설명하다 이건데, 뭘 설명했어? Two very different ways of thinking.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매우 다른 어떤 사고방식들. 두 가지의 매우 다른 사고방식을 설명하곤 했다, 묘사하곤 했다. 그러면 그두 가지의 사고방식이 뭔데요? 뒤에 나오네. 로고스와 미소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대. 자, 그래서 이 글의 지금 핵심 소재는 요거 두 개야. 로고스와 미소스. 이 얘기 할 거야. 자, 이거 두 개를 계속 대비해 가면서 할 거라서 색깔을 다르게 이렇게 해볼게. 자, 요두 가지이고요.
그런데 로고스부터 얘기를 해주네. 자, 로고스는 roughly하게 refer to 합니다. roughly하게라는 건 대략이지. 거칠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우리 이 동사는 많이 알고 있잖아. refer to 뭐 하는 거더라? 뭐뭐를 가리키다, 지칭하다, 언급하다, 나타내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로고스는 뭘 지칭해요? 뭘 가리켜요? The world요. 세계요, 세계. 그런데 of the logical, 로지컬한 거 어떤 거지? 논리적인 거고, empirical, 이거 경험적인 거고, scientific은 과학적인. 그래. 그래서 한마디로 로고스는 논리적, 경험적, 과학적 세계. 아, 그걸 로고스라고 한대. 그래서 우리가 로고스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부터 계속 파란색으로 칠해볼게요. 아, 논리적인 거, 경험적인 거, 과학적인 거, 이게 바로 로고스다. 됐나요? 그러면 이제 뭐 미소스는 뭔지 또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지. 어디로 갈까? 너 순서대로 나와 있지. 자, 그러면 이제 미소스는 refer to B로 갑니다. 미소스는 아까 우리가 빨간색으로 칠했지. 자, 이렇게 계속 대비를 해가면서 봐라. 자, 그럼 미소스는 또 역시 refer to 뭐를 지칭합니다. 뭘 가리킵니다. 뭘요? 얘도 the world, 세계는 세계인데 얘는 어떤 세계냐? Dreams랑 storytelling 그리고 symbol 요런 세계래. 꿈이고 스토리텔링이고 심볼은 어떤 상징이고 파란색이랑 조금 대비되는 느낌 나나요? 그러니까 로고스는 약간 좀 이과 같지 않냐? 굳이 따지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그냥 확 와닿게 하려고 그래 이거는 그냥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경험적이고 로고스 실험해서 나온 결과고 막 객관적이고 이런 느낌이잖아 그지? 그래서 파란색 로고스는 약간 이과적인 근데 이제 이 빨간색 미소스는 약간 문과 같네 꿈과 스토리텔링과 어떤 상징 막 비유 은유 막 이런 것들이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또 미소스라고 한대 자 like many 여기서 like는 처럼이라는 그 like겠지? 자, 뭐처럼 많은 ration 하는 것이 이게 이성, 합리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누군데요? 합리주의자들이야. 뭐 이성주의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 자, 오늘날의 많은 합리주의자들처럼 하더니 주어 나옵니다. Some philosophers, 몇몇 철학자들, 아 그리스에 있는 몇몇 철학자들은 prize 했었대. Prize 원래 상이지만 지금은 동사로 쓰였으니까 높이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동사로는 상을 주는 거니까. 자, 높이 평가했습니다. 뭐를요? 로고스를 높이 평가했대. 에이 뭐 이런 건 너무 주관적이야. 스토리, 뭐 꿈 이런 거는 좀 핫바리 같고 로고스가 오히려 더 우위에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많은 이성주의자들, 뭐 합리주의자들은 약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니 그거랑 비슷하게 그리스의 철학자들도 그랬대. 로고스를 높이 평가했었고요. 여기 있는 and는 그냥 동사 두 개 연결하네. prize 했었고요. 그리고 looked down at 했었습니다. 이렇게 과거형 동사 두 개. 뒤에 건 당연히 반대말이겠죠. look down at은 말 그대로 아래로 내려다 보는 거니까 경시하는 거야. 낮게 깔보고 무시하다 그런 뜻이다. 뭐를요? 미소스는 좀 깔봤대. 저 빨간색 쟤는 좀... 핫발이야 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대 자 그리고 나오는 logic and reason 이제 너가 찾아봐 파란색 같아 빨간색 같아 logic과 reason은 로직이 뭔데 아 논리야 reason도 이성이란 뜻이 있어 이거 파란색이죠 논리와 이성 근데 중간에 콤마 콤마 해서 아, 그들은 결론 지었습니다. 이런 거는 쌍콤마니까 앞으로 빼가. 그러니까 그들이 결론 짓기로 이 말이고요. 그들은 대절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그 대절의 주어가 로직과 리즌이야. 그리고 동사가 메이크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를 앞쪽으로 빼서 먼저 해석하면 돼. 자, 그들은 결론 내려... 그들이 누군데요? 그들이 누구냐? 갑자기. 그래 이 사람들이요 그지 그리스의 몇몇 철학자들 즉 파란색을 더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빨간색을 무시하던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 사람들은 결론을 내렸죠 어떻게요 파란색이 즉 논리와 이성이 메이크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대 근데 메이크 뒤에 us가 목적어 modern이란 형용사는 못 보겠네요 그러니까 오형식의 메이크라서 modern 하는 거 형용사로 목보 쓴 거 이런 거 upper point 함께 체크하고 자 파란색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준다? 모던한 상태. 모던한 게 뭐냐? 현대적인이잖아. 그래. 그러니까 저 파란색이 사람을 근대화시켜준다. 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과학, 뭐 이성, 뭐 이런 거, 논리. 그러니까 그런 것이 사람을 모던하게 만들어준다. 즉 현대화시켜준다.
라고 그들은 결론을 내렸고, 여기는 땡땡은 약간 반면회 같은 그런 느낌이야. 반면에 그러면 스토리텔링과 미스메이킹, 얘는 무슨 색? 딱 봐도 얘가 빨간색이잖아. 그지? 스토리텔링과 미스메이킹은 말 그대로 신화 만들기잖아. 미스가 신화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빨간색들은 그럼 어떻다? 프리머티브는 원시적인 뭐 이런 거잖아. 그런 거는 좀 아우 그거는 원시적이야. 이렇게 여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 흐름을 이해하는지를 묻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빈칸으로 내기 아주 좋아. 모던하고 여기는 반대로 원시적이고 요런 부분. 그치? 그러니까 뭐 빈칸을 뚫든 아니면 어휘 제대로 썼느냐 이러고 여기를 막 반대말로 바꿔 쓰거나 이러면 틀린 거 알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그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파란색을 다 높이 평가하니까. 그치? 그래서 파란색이 우리를 모던하게 만들어줘야지. 단어 바꿔놓으면 틀린 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나요? 그런데 이제 but 하고 이야기가 또 뒤집히죠. 그러나 lots of scholars then and now 그때나 지금의 어떤 많은 학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많은 학자들이 해놓고 including 누구를 포함해서 뒤에 보니까 여러 학자들이 그냥 쭉 나오는 거야, 그렇지? anthropologist 하면 뭐 인류학자고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 그다음 소시오로지스트, 뭐 사회학자고 어쨌든 학자들이네. 필로소퍼 하면 또 철학자고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분야의 학자들 포함해서 많은 scholars 학자들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는 또 see 써야지. 좀 멀리 떨어져 있어. 요거는 수일치에서 우리가 많은 scholars가 주어라서 동사는 see 썼고요. 어쨌든 자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이런 학자들이 그때나 지금이나네. See a more complicated picture. 뭐 한다고요? 더 복잡한 그림을 본대. Complicated는 원래 PP로 써서 복잡한이죠. 자, 더 복잡한 그림을 본다. 그러니까 상황을 좀 복잡하게 이해를 한다는 거야. 그림을 본다는 게 진짜 뭐 이렇게 그림 걸어놓고 본다는 뜻이 아니라 상황을 이렇게 파악한다는 그런 뜻이야. 여기서 중요한 거. 자, 그래놓고 그 복잡한 그림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뒤에 관계사 계속적 용법 쓰느라고 콤마 띵 찍고 중요한 거. which가 아니네. where이네. 오, 그림이라서 선행사 그림이니까 보통은 우리가 which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그 복잡한 그림은 그 그림을 뭐 이런 식으로 쓰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뒷문장에서 그 그림에서라고 쓰였나 봐. 그래서 이거 관계 부사 where이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and it 같은 게 아니라 이게 뭐란 얘기냐? 아, 그런데 그 그림에서 그러니까 and there 같은 거지. 이해돼요? 그런 거 모르겠으면 그냥 뒷문장을 봐봐. 문장 구조가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봅시다. 이 picture이라는 게 정말 뒷문장에 it이라고 들어갈 자리가 있다면 답은 which겠지. 근데 뒤에 봐라. 미소스와 로고스가 are intertwined and interdependent. 여기에 it 같은 명사 들어갈 자리 있냐? 없잖아. 뒷문장 구조 완벽한데요, 뭐. 그래서 여기는 관계 부사 where 자리였고요. 요거는 표시를 좀 해놓자. which 아님. 자, 관계 부사를 계속적 용법으로 써서 해석도 그렇게 하면 돼. 자, 좀더 복잡한 그림으로 그림을 봅니다. 즉, 복잡하게 좀 상황을 크게 이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그 복잡한 그림 속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자. 미소스와 로고스는 intertwined 되어 있대. 그러니까 요거 be PP, and, 요건 형용사. 그러니까 비동사에 요거 두 개가 걸려 있어. Intertwine이 서로 두 개를 막 이렇게 얼기설기, 서로를 얽어매는 건데, 이거는 수동태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얽혀 있다라는 거야. 뒤얽혀 있다라는 거고, 또 interdependent. 아, 둘다 inter가 붙었네. 우리 inter 붙으면 뭐더라? 이게 서로잖아. 그치? 이것도 서로 의존한대. 즉,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은 대단한 거, 빨간색은 핫발이 이게 아니고 빨간색과 파란색은 서로 이렇게 뒤얽혀 있고 서로 의존적이다. 우열을 가리고 이런 게 아니네. 그치? 자, science itself. 이거는 과학 그 자체네. 근데 according to 요 잠시 중간에 삽입 구절. according to는 뭐에 따르자면인 거 알잖아. 뭐에 따르면? 이러한 관점에 따르자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관점이 무슨 관점이야? 방금 앞 문장이요. 즉, 미소스와 로고스는 어떻다고요? 서로 얽혀 있고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이 관점이야. 그치? 누가 더 높고 누구는 더 낮고 이게 아니라. 자, 그럼 이 관점에 따르자면 과학 그 자체는 relies on 뭐 한다?
릴라이온이 뭐더라? 이것도 의존하다, 어디에 달려있다, 우리 depend on 그거랑 똑같잖아. 자, 그러면 과학 그 자체는 어디에 의존한다고요? 스토리에 의존한대. 잠깐만, 우리 색깔 칠하자. 과학은 뭘까? 무슨 색? 파란색이요. 이게 로고스야. 그러면 로고스가 어디에 기댄다고? 스토리는 빨간색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 파란색이, 빨간색이 의존한다네. 우리는 파란색이 중요한 거고 빨간색은 뭐, 핫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알고 봤더니 파란색이 빨간색에 의존을 한대.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The Frames and Metaphors 해놓고 We Use 나오면 요건 일단 관계 대명사 절인 거는 알겠지. 자, 프레임들과 메타포들이 이 글의 주어입니다. 프레임은 틀이지. 메타포가 뭔지 아나요? 메타포 많이 쓰는 말이야. 은유야, 은유. 우리 왜 비유적, 은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로 드는 거 있잖아. 자, 그러면 프레임과 은유 그랬는데, 아, 우리가 사용하는. 아,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To understand the world. 요까지 발로 딱 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사용합니다. 뭐를요? 그 틀들과 은유들을요. 하고 원래 여기에 목적어로 들어있었던 얘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돼서 이 앞으로 슝 빠져나가서 use 뒤에 목적어 자리 비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생략된 관계 대명사는 뭐 which나 that 같은 게 생략이 됐겠죠. 목관대가 지금 생략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틀, 과 은유들이 주어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수일치로 이렇게 볼게. 그러니까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the frames and metaphors라서 동사 봐. shapes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s 쓱 붙인다니까 앞에 바로 앞에 the world 단수형 명사 있어가지고. 자, 그러면 이것들이 이런 frame과 metaphor들이 shape 합니다. shape는 형성하다, 만들다지 모양이라는 뜻에서 뭘 형성해요? The scientific discoveries. 과학적인 발견이요. 근데 그 발견도 목관대가 꾸미네. 우리가 하는 발견. 이 말인 거지, 뭐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그런 과학적인 발견, 이런 걸 형성해요. 그 틀과 은유가요. 아유, 여기서 지금 틀과 은유도 사실 무슨 색? 그런 거 찾아야 되는데. 쟤는 무슨 색일까? 틀과 은유, 이런 거. 빨간색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은 아까 위에서부터 그랬어. 사실은 알고 보면 둘이 뒤섞여 있다 그랬는데 그말한 뒤에 이랬잖아. 과학이 스토리에 의존을 한다. 즉 파란색이 빨간색에 의존해. 그러니까 이 빨간색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빨간색들이 사실은 scientific discovery는 저 무슨 색깔이죠? 이건 파란색 아니냐? 그래. 저 빨간색이 사실은 파란색을 형성한대잖아. 됐죠? 자, they even shape. 그것들은 심지어 이것까지 형성을 한대. 여기서 그것들은 뭐냐? 방금 위에서 언급했던 이거 복수형으로 썼잖아. 그 frames와 metaphors 해서 지금 they라고 쓴 거다. 요거는 찾을 수 있겠죠. 저 빨간색들 얘기하는 거야. 빨간색인데. 자,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던 쟤네들이 심지어 뭐까지 형성해? What we see. 이게 뭐냐? 관계대명사 what절이야. 우리가 보는 것이요. 이건 항상 관계대명사 what은 중요하게 표시하라 그랬어. that이나 which 같은 걸로 바꿔낼 수가 있다 그랬어. 그래, 심지어 저 빨간색들은요. 우리가 보는 것을, 우리 눈에 그냥 보이는 실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은 우리가 보는 것을 심지어 저 빨간색들이 만들어낸대. 그걸 형성한대. 자, when our frames and metaphor change. 그래서 뭐할 때? 우리의 그런 틀과 메타포가 변할 때. 즉, 이 빨간색이 변할 때 되냐? frame과 은유, 즉저 빨간색이 변할 때 the world itself. 그러면 세상 그 자체. 요런 거는 우리 강조의 제귀대명사, 강조용법이죠. 앞에 있는 the world를 강조하는 거다. 그러면 세상 그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is transformed. 뭐냐? 변한다 이 말이지. transform 됩니다. 변형되다, 변화되다. 그치? 수동태로 썼습니다. 빨간색이 변하면 세상 그 자체가 변한다. 그러니까 빨간색이 무시할 만한 게 아니네, 그치? 자, 그러더니 이건 뭐 예시에 해당하는 게 나옵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레볼루션 이렇게 쓴 거야. 코페르니칸 레볼루션, 코페르니쿠스의 혁명. 이 사람 누군데? 지동설을 처음으로 왜 주장했던 그 사람이잖아, 왜? 그래도 지구는 돈다. 들어봤지?
그전까지는 왜 천동설이 그냥 세상의 진리였잖아.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고, 별이고, 달이고, 다 지구를 중심으로 걔네들이 도는 거고, 지구가 중심이야. 이게 천동설이잖아. 하늘이 움직인다고, 천동설. 근데 이 사람은 처음으로 지동설이라는 걸 주장했던, 그래서 혁명이란 말이 붙은 거야. 자, 코페르니쿠스의 혁명은 involved, 포함했어요. 뭘? More than just a scientific calculation. 그러니까 단지 그냥 과학적인 계산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과학적인 계산 저거는 색깔로 따지면 그냥 파란색 아니니? 그치? 단순히 그냥 과학적으로 봤더니 알고 봤더니 아 그렇네 지구가 사실은 돌고 있었네 태양 주변을 그러니까 이런 그냥 과학적인 뭐 계산 혹은 발견 저런 파란색 그거 아니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스토리인 거잖아 사람들 완전 그냥 띵 하지 않았겠어 그지 과학적으로 이거 잘못됐네 수정 이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이 완전 뒤집히는 정도였겠지 수천 년을 그렇게 믿고 살아왔었는데 자, 그래서 it involved, 그것은 포함했습니다. 뭘? A new story. 새로운 이야기를. 빨간색. About the place of Earth. 그러니까 지구의 place, 장소, 위치를 말하는 거죠. 근데 in the universe니까 어디에서의 지구의 위치. 그러니까 우주 속에서의 지구의 위치. 이거에 대한 new story.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적 사실 문제가 아니라, 헉! 이렇게 크나큰 우주 속에서 지구라는 것은 정말 중심도 아니고 멋도 아니고 먼지 티끌보다 못한 이런 작은 거였다고 이러면서 막 온갖 그냥 존재론 쪽으로 아예 생각이 확 바뀌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단순히 파란색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파란색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즉, 우주 속에서의 지구의 위치에 관한 그런 뉴 스토리 이런 거를 포함했다. 그래서 뭐 주제는 이제 미소스와 로고스라는 건 이제 서로 상호 의존적이다. 그러니까 그 미소스가 바로 이제 스토리, 빨간색, 로고스가 이제 논리, 파란색이었다. 여기까지입니다.